29. 7월에 요동부총병 조승훈이 군사 5천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통보가 먼저 왔는데 그때 나는 치지를 알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였다. 임금께서는 좌상 윤두수에게 명령하여 나가서 군량을 지원토록 하셨다. 나는 종사관 신경진을 시켜 이렇게 청하였다. 현임 대신으로서 행제소에 있는 사람은 단지 윤두수 한 사람뿐이라 그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신이 이미 명장 접대의 명을 받았으니 비록 병을 앓고 있는 몸이기는 하나 힘써 가서 조선하겠습니다.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7월 7일 행궁으로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아가 임금께 아뢰었다. 원병이 지나가는 길에서 소관 이남부터 정주 가산에 이르기까지에는 5천명의 군사가 통과할 때 하루 이틀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으나 안주, 숙천, 순안 세 고을에는 양곡의 저축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명군이 이곳을 통과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3일간의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안주 이남에서의 먹을 것을 위해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시 성을 탈환하면 성안 군량이 충분함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평양 서쪽 고을에 있는 곡식을 운반해서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시어 대신들을 명나라 장수로 보내 협의에 처리토록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여기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명나라 장수들과 의논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임금께서 좋다고 하셨다. 자리를 물러나오자 임금께서는 웅담과 납약을 내려주셨다. 내의원 소속의 용운이란 사람이 성문 밖 오리까지 눈물을 흘리며 전송해 주었는데 전물령 고개를 넘을 때까지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저녁에 소관역에 이르니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 흩어지고 그림자 하나 볼 수 없었다. 군관을 시켜 촌락을 수색하게 해서야 두어 사람 찾아 데리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여 타일렀다. 나라에서 평소에 너희들을 기르는 것은 오늘 같은 때 쓰려고 한 것이다. 어떻게 차마 도피한단 말이냐. 그리고 명군이 바야흐로 오고 있어 나라의 일이 정이 급하다. 이때야말로 너희들이 공로를 세울 기회다. 그리고는 공책 한 권을 꺼내어 먼저와 만나본 자들의 성명을 써서 보이며 말했다. 후일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공로의 등급을 정하여 임금께 아뢰어 상을 줄 것이다. 이 기록에 없는 자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일이 조사하여 처벌을 할 터이니 그때는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난 지 얼마 뒤로 찾아오는 자들이 연이었다. 그들은 모두 소인네는 이리에서 잠시 나갔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책임을 기피했겠습니까? 책자에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라옵니다. 라고들 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 인심이 곧 수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 여러 고을로 전하면서 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리하여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다투어 나와 시초를 운반하고 가옥을 얼거 만들고 가마솥을 설비하는 등 수일 동안에 모든 일들이 조금 자리가 잡혀갔다. 나는 난리 중에 있는 백성들은 복가쳐서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성으로 타이를 뿐 한 사람도 매질을 가하지는 않았다. 정주에 이르니 홍종록이 구성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말먹이 콩과 좁쌀을 운반하여 정주 가산에 가져다 둔 것이 2,000여석이나 되었다. 나는 오히려 원병이 안주에 도착한 이후의 일이 걱정되었다. 그때 마침 충청도 아산 창고에 있는 세미 1,200석이 행제소를 향하던 중 정주 임압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시 임금 계신 곳으로 달려가 아뢰었다. 먼 곳에 있는 양곡이 때마쳐 도착한 것이 마치 기약이라도 한 것 같사오니 이는 하늘의 중웅이 운을 도운 듯합니다. 청컨대 이 양곡도 아울러 가져다 군량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아뢰었다. 임금께서 허락하시자 수문장 강사응으로 하여금 이밥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200석은 정주로, 200석은 가산으로, 나머지 800석은 안주에다 각각 운반하도록 하였다. 다만 안주의 경우는 적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를 당분간 육지와 거리를 두고 정박시켜 기다리게 하였다.
그 무렵 선사포 첨사 장우성은 대정강에 부교를 놓고 노강 첨사 민계중은 청천강에 부교를 만들어 명나라 군사가 건널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나는 우선 안주로 들어가 정세를 살폈다. 당시 적병은 평양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으며 순찰사 이원익은 병사 이빈과 함께 순안에 주둔한 상태였고 도원수 김명원은 숙천에 있었다. 30. 19일 조청병의 군대가 평양을 공격했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사유는 전사했다. 이에 앞서 조승은이 의주에 이르렀을 때 사유는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었다. 조승우는 요동에서 이름난 장수였는데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바 있었다. 그는 그때 평양으로 향하면서 외적을 꼭 처부수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가산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람에게 평양의 적이 이미 달아나지는 않았는가 하고 묻고는 퇴각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술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자축하기를 적이 아직 있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로 하여금 큰 공을 이룩할 기회를 주는 곳이로다 하였다. 이날 밤 자정 무렵에 평양성을 향해 순안에서 출진했다. 마침 큰 비가 내려 성 위에는 적의 파수병이 없었다. 명군은 칠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많아서 말이 달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험한 곳에 숨어있던 적들이 조총을 쏴대자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사유는 총알을 맞고 전사했으며 병사와 말도 많이 죽었다. 조승우는 드디어 군대를 퇴각시켰는데 적군은 그리 다급하게 추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흙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한 병사들은 모두 적군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조승우는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되돌아와 순안 숙천을 지나서 밤중에 안주성 밖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역관 박의검을 불러 말했다. 우리가 적을 많이 죽였으나 불행히도 유격대장을 잃었다. 게다가 날씨마저 불리하여 큰 비가 내리고 땅이 질척하여 적을 섬멸하지 못했다. 마땅히 군사를 증원시켜 다시 진격할 것이다. 너희 나라 재상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전하고 그리고 부교도 또한 철거하지 말라고 전해라. 말을 마치자 그는 내달려 두 강을 건너서 공강정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조승우는 싸움에 패배를 하고 겁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병이 추격해 올까 두려워 앞에 두 강을 가로막아 두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던 것이다. 나는 신경진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양식과 음식도 보내주었다. 조승훈과 명나라 군사가 공강정에 주둔하고 있는 이틀 동안은 밤낮으로 큰 비가 내렸다. 군사들은 들판에 노숙하고 있었으므로 옷이 다 젖어 모두 조승훈을 원망하였다. 그는 얼마 있다가 요동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나는 민심이 동요할까 우려되어 안주에 머무르면서 지원병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30일 전라수군절도사 이순신이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역기 등과 함께 거제 앞바다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했다. 이에 앞서 적군이 상륙했을 때 원균은 적의 군세가 성대함을 보고는 감히 출격하지도 못하고 그 전선 백여 척과 화포 군기들은 모두 바닷속에 침몰시켜버리고 단지 수하의 비장 이영남, 이윤용 등과 함께 네 척의 배를 타고 곤양의 바다 어기로 달아나 육지에 올라 적을 피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수하의 수군 만여 명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본 이영남이 말했다. 공께서는 왕명을 받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이제 군사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간다면 후일 조정에서 죄를 문책할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라도에 원병을 요청해 적과 일전을 하는 것만 같이 못하니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도주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원균도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영남으로 하여금 이순신에게 가서 지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이순신은 각자의 분담 지역이 있는데 조종의 명령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경계를 넘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응낙하지 않았다. 원균은 다시 이영남으로 하여금 가서 요청하게 하였는데 대여섯 차례에 걸쳐 왕래가 있었다. 이영남이 이순신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원균은 뱃머리에 앉아 바라보고는 통곡을 하곤 하였다.
얼마 뒤 이순신이 판옥선 40여 척을 거느리고 이역기와 합동하여 거제에 이르러 원균과 합류하여 전진, 견내량에서 적과 부딪히게 되었다. 이순신은 그 지역이 바닷목이 좁고 수심이 얕아서 배를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거짓으로 후퇴하는 채 하다가 적을 유인하여 바다가 너른 곳에 나가 전투를 벌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균은 분한 마음에 곧바로 전진하여 싸우려 했다. 이순신은 공은 병법을 모르는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 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고서 드디어 깃발로 그의 배들을 지휘하여 퇴각시켰다. 그러자 적은 좋다구나 하고 다투어 따라 나왔다. 좁은 바닷목을 나와 이순신이 북을 한번 울리자 배들은 일제히 노를 돌려 바다 위에 늘어서며 바로 적선을 들이받을 태세를 취했다. 적선과의 거리는 수십 보 정도였다. 일찍이 이순신은 거북선을 창조해냈는데 판자로 배 위를 덮어 마치 거북과 같았다. 병사들과 노젓는 인부들이 모두 그 안에 있게 되어 있고 좌우전후에 많은 화포를 싣게 되어 있으며 배짜는 북처럼 종행으로 출입이 자유로웠다. 적선을 만나면 연달아 화포를 쏘아 파쇄하였다. 아군의 배들이 일제히 공격을 가하여 적선을 무수히 불태워 연기와 불길이 하늘에 차올랐다. 그 와중에 적장이 탄 배가 파괴되었는데 그 배는 높이가 두어 길이나 되었으며 그 위에는 망루가 있는데 붉은 비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적병 모두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 뒤로도 적은 잇따라 싸웠으나 모두 패배하고 마침내 달아나서 부산 거제로 숨어들고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바야흐로 독전을 하다가 총알이 이순신의 왼쪽 어깨에 맞아 피가 팔꿈치까지 흘러내렸으나 이순신은 말 한마디 없이 견뎠다가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칼로 살을 도려내고 탄환을 끄집어내었는데 그 파고 들어간 깊이가 두어치나 되었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얼굴빛이 파랗게 질렸으나 이순신은 담담히 웃고 태연자약하였다. 승첩의 보고가 들어오자 조종에서는 크게 기뻐하여 임금께서는 이순신의 품계를 올려주려고 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반대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이순신은 정원대부로 승급시켰고 이역기와 원균은 가선대부로 승급시켰다. 그보다 앞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쪽에 편지를 보낸 바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본의 수군 10여만 명이 또 서해를 따라 올 터인데 조선 임금의 행차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실 예정인지요? 라는 내용이 있었다. 원래 적은 수군과 육군이 합세해 서쪽을 공략하려 했다. 그런데 거제 싸움에서 패함으로써 한 팔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니 평양성을 점령한 유키나가라 할지라도 지원군이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결국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존하고 아울러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 지방까지 지키게 됨으로써 군량의 조달과 통신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이는 곧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요동과 천진 지방의 외적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어 명나라 군사들이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이 한번 이긴 결과였다. 아,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랴. 이순신은 이를 계기로 삼도의 수군을 통솔하고 한산도에 주둔하여 적군의 서도 침범의 길을 막았다. 32. 전 의금부 도사 조호익이 강동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다. 조호익은 창원 사람이다. 그는 지조와 학행이 있는 사람인데 무고를 당해 온 가족이 강동으로 옮겨 살았다. 생활이 빈곤하여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먹고 살아온 지 거의 20여 년이 되었으나 그는 지조를 더욱 견고히 지녔다. 어가가 평양에 이르러서 그 죄를 사면하고 불러서 의금부 도사에 임명하였다. 평양이 포위되자 조호익은 강동에 가서 군사를 모집하여 평양을 구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평양이 함락되고 군민이 모두 흩어지자 조호익은 행제소를 향해 달려왔다. 내가 양책역에서 그를 만나 말했다. 명군이 곧 올 터이니 자네는 의주로 가지 말고 강동으로 되돌아가서 군사들을 모집하여 명군과 평양에서 만나 군세를 도우도록 하게. 조호익은 내 말을 따랐다.
나는 드디어 그 사유를 조정에 장계하고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고난을 적은 공문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 길로 강동으로 간 그는 수백 명의 군사를 모았다. 그리고는 상원에 나와 진을 치고 수많은 적의 목을 베었다. 조호익은 선생이라 활 쏘고 말 타는 일엔 익숙치 못하다. 그는 다만 충의로서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했다. 동짓날에 그는 그의 사졸들을 거느리고 임금 계신 행제소를 바라보며 네 번 절하고 밤새워 통곡하자 전 군사들도 모두 그를 따라 눈물을 흘렸다. 33. 적군이 전라도를 침범하여 김제군수 정담과 해남현감 변응정이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당시 적은 경상우도로부터 전주 지계에 들어갔다. 정담과 변응정 등은 웅령에서 방어했는데 목책을 만들어 산길을 가로질러 두고 장졸들을 독려하여 하루 종일 외적과 싸워 수많은 적을 물리쳤다. 적이 퇴각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날도 저물고 화살이 다 떨어졌다. 적은 물러서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저물 무렵이 되자 다시 쳐들어왔다. 이미 화살도 다 떨어진 우리 군사는 온 힘을 다해 싸웠으나 결국 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정담과 변응정 두 장수 또한 같이 전사하고 아군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다. 이튿날 적은 전주에 이르렀다. 관리들이 도주하려 하자 그 고을 사람인 이정난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아정과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성을 지켜냈다. 당시 적은 그들의 정예가 웅룡에서 많이 죽고 난 뒤끝이라 그 기세가 이미 한풀 꺾여 있었다. 게다가 감사 이광이 성 밖에다 의병을 설치하여 낮에는 수많은 가짜 병사들을 많이 만들어 세워놓은 후 깃발을 이용하고 밤에는 산에 가득 횃불을 늘어 세웠더니 적은 성 밑에 와서 두어 번 둘러보고는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는 웅령 전투에서 전사한 아군의 시체들을 모두 모아 길가에 매장하여 큰 무덤을 몇 개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세워 이렇게 써두었다. 조선의 충성스러운 정신과 의로운 기운을 기린다. 정담과 변응정을 위시한 우리 군사들의 행동이 적마저 감동시킨 것이다. 이리하여 전라도만은 끝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34. 8월 1일 순찰사 이원익과 순변사 이빈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을 공격했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하고 말았다. 당시 이원익과 이빈은 수천 명을 거느리고 순안으로 가고 별장 김응서 등은 용강, 삼하, 증산, 강서 네 고을의 군사를 20여 개 부대로 배치한 후 평양 서쪽에 진을 쳤으며 김억추는 수군을 거느리고 대동강 하류에 있으면서 합세할 준비를 취하고 있었다. 그날 이원익 등이 평양성 북쪽에서 진군에 가서 적의 선봉을 만나 적병 20여 명을 사살했는데 조금 뒤에 적병이 대규모로 몰려오자 아군은 놀라 무너지고 압록강 연안 지방 출신의 용력이 있는 군사들이 많이 죽고 다쳤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다시 순안으로 되돌아와 주둔하였다. 35. 9월에 명나라 유격 장군 심유경이 왔다. 앞서 조승은이 평양 공격에 패전하고 난 뒤 적은 더욱 교만해져서 아군에 보낸 편지에 양떼가 한 마리 호랑이를 공격하는 격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양떼는 명나라 군대를 비유한 것이고 호랑이는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한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의주 쪽을 향해 쳐내려갈 것이라 떠들어댔다. 그래서 의주 사람들도 모두 피난짐을 짊어지고 기다리다시피 했다. 심유경은 원래 절강성 사람이다. 병부상서 석성이 외적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유격장군이라는 칭호를 거짓으로 붙여 파견했다. 순안에 도착한 그는 조선이 일본에 대해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에 일본이 함부로 군사행동을 한단 말이냐 라는 내용의 명나라 황제 편지를 외적에게 전달했다. 그때는 외적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들이 잔혹하고 혹독하게 짝이 없어 사람들은 겁을 내어 감히 그들의 군용을 엿보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심유경은 우선 황색 보자기에 편지를 써서 자기 집 하인 한 사람에게 짊어지워 말을 타고 곧바로 달려 보통문으로 들어가 전하게 하였다.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 편지를 보고는 즉시 회답을 보내어 직접 서로 만나서 이를 의논하자고 요구하였다.
답장을 받은 심유경이 몸소 외적의 진중으로 가려하자 사람들은 모두 위태롭게 생각하고 가지 말라고 전하는 이도 많았다. 그러나 심유경은 저들이 어찌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서너 명의 자기 집 하인들만 데리고 적진으로 갔다. 그가 평양성에 당도하자 유키나가 요시토시, 겐소 등이 평양성에서 10리나 떨어져 있는 강복산 아래 군대를 도열시키고 그를 맞이했다. 아군이 대응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라보니 왜군의 수가 매우 많고 왜군의 번뜩이는 창칼 사이로 심유경이 걸어 들어갔다. 그때 사방에서 왜군이 그를 에워쌌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날이 저물자 심유경이 돌아왔는데 왜적의 무리가 매우 공손한 태도로 그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이튿날 유키나가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심유경의 안부를 물었다. 대인께서는 서슬푸른 칼날 속에 있으면서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니 비록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당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심유경은 이렇게 회답했다. 너희는 당나라 때 과격공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단신으로 회홀의 만군 사이를 들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물며 내 어찌 너희들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리고 외적과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내가 돌아가서 황제께 보고하면 마땅히 어떤 처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50일을 기한으로 하여 왜군은 평양성 10리 밖으로 나와 약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선 병사는 10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에 그 경계마다 나무를 세워 금표를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사태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33. 경기감사 심대가 적의 습격을 받아 상령에서 전사했다. 심대는 위인이 정의로운 까닭에 외란이 일어난 이후 항상 울분에 차 있었다. 사명을 받들어 나고 들적에도 험난한 경우를 회피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그는 권징 후임으로 경기감사에 임명되어 출발했다. 가던 길에 안주에 머물고 있던 나를 백상로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이야기 끝에 그는 적을 만나면 직접 나가 싸우고야 말겠다는 뜻을 펼쳐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타일렀다. 옛말에 밭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네. 그대는 선비라 전쟁터에 나가는 일만은 그대의 능사가 아니잖소. 그곳에 양주 목사 고운백이라는 이가 있소. 그 사람은 용력이 있고 전투도 잘하오. 그대는 다만 군병을 수습만 하여 고운백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시오. 그러면 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오. 부디 자신이 직접 그들을 거느리고 전투할 생각은 마시오. 심대는 그러마라고 대답은 했지만 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가 외로이 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데리고 다니는 군관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의주 출신 장모를 그에게 딸려주었다. 임금 계신 행제소에 보고차 가는 길에 안주를 경유해 가는 경기 사람 인편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내게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묻곤 하였다. 나는 그때마다 직접 그 사람에게 경기 지방의 적의 형세와 심감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곤 했다. 그 대답에 의하면 경기지방은 그 피해가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해서 적은 매일같이 나와서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하여 말짱한 곳이라고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인감사 및 수령 이하는 모두 깊숙하고 궁벽한 곳으로 피하기도 하고 다닐 때도 평복을 입고 다니면서 적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께서는 외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매양 순행할 때마다 먼저 공문을 보내어 알리기를 평상시처럼 하는가 하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앞세우고 다니십니다. 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매우 우려가 되어 거듭 편지를 보내어 부디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심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를 모아서는 한양을 수복하겠다고 하며 날마다 사람을 한양성 안에 들여보내어 군사를 모집하여 내응하도록 약속을 시켰다. 성한 사람들은 후에 적에게 협조했다는 죄를 뒤집었을까 봐 연명부에 이름을 적어 보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하루에도 1,000명이 넘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니, 군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니, 적정을 보고하기 위해서니 하는 명목으로 감사에게 아무나 왕래하였고 아무런 막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당연히 외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도 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심대는 개의치 않았다. 심대가 상령군에 머물고 있을 무렵 정보를 수집한 적군이 밤을 이용해 습격했다. 심대가 놀라 일어나서 옷을 걸치고 달아나니 적이 추격해와서 살해하였다. 내가 그에게 딸려보낸 군관 장모 또한 죽었다. 적이 간 뒤로 경기 사람들이 임시로 상령군 안에다 시신을 안치해 두었는데 수일 후에 적이 다시 나와서 그의 머리를 베어다가 종루 거리에 내달아 놓았다. 두 달이 지났는데도 얼굴빛이 산 사람 같았다. 그의 충심에 감동한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 그를 지키고 있는 외병을 매수한 다음 머리를 찾아 강화도에 옮겼다가 외적이 완전히 물러간 후 시신과 함께 고향에 보내 장사 지냈다. 심대는 본관이 청송 사람으로 자는 공망이다. 아들은 대복이니 조정에서 심대의 충의를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벼슬을 주어 현관까지 이르렀다. 37. 강원도 조방장 원호가 구미포에서 적을 공격하여 섬멸시키고 다시 춘천에서 싸우다 패배하여 전사하였다. 당시 적의 대부대는 충주와 원주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진영이 한양까지 잇따라 있었다. 충주에 있는 적들은 죽산, 양지, 용인으로 연결되는 길을 통해 한양으로 왕래하고 있었고 원주에 있는 적들은 지평, 양근, 양주, 광주로 연결되는 길을 따라 한양에 통하려고 했다. 그런데 원호는 여주의 구미포에서 적을 쳐서 섬멸시키고 이천부사 변응성은 또 사수들을 배에 태워 안개가 낀 틈을 타서 여주의 마탄에서 적을 요격하여 많은 적을 사살했다. 그러자 원주 부근의 외적들은 길이 막혀 충주 방면으로 우회하게 되었으며 이천 여주 양근 지평의 백성들은 외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모두 원호의 공이라고 칭찬했다. 순찰사 유영길은 또 원호를 재촉하여 춘천의 적들을 치도록 하였다. 원호는 적을 물리쳤다는 자신감 때문에 적을 얕보게 되었다. 그러나 적은 원호가 곧 올 것을 알고 복병을 배치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원호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진군에 가다가 적의 복병에 의해 마침내 살해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강원 전도에서는 다시 적을 방어할 자가 없게 되었다. 38. 훈련부 봉사 권웅수와 정대임 등이 의병을 거느리고 영천의 적을 격파해서 마침내 영천을 수복하였다. 권웅수는 영천 사람으로 담력이 세고 용감했다. 그는 정대임과 함께 의병 1,000명을 거느리고 영천에서 적을 포위하였다. 군사들이 적을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않기에 권웅수가 몇 사람을 처단하자 병사들은 다투어 성을 타넘고 들어가 적과 좁은 거리에서 싸웠다. 적은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창고 안으로 몰려 들어가거나 혹은 명원루 위로 올라갔다. 아군은 이에 화공을 하여 적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그 냄새가 두어 마장까지 퍼졌다. 나머지 적군 수십 명은 경주로 달아나 버렸다. 이때부터 신령, 의흥, 의성, 안동 등지의 적들이 모두 한 길로 모이게 되어 경상자도의 고을들이 보존되게 되었으니 이는 영천 전투에서의 승첩의 공이었다. 39. 자병사 박진이 경주를 수복하였다. 박진은 처음에 밀양에서 산속으로 달아나 있었는데 조종에서는 전병사 이각이 성을 버리고 도주한 죄로 그가 도주해 있는 현지에서 차명에 처하고 박진을 대신 병사에 임명하였다. 당시 적병이 도처에 가득하여 조종의 소식이 남방에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민심이 동요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박진이 병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제야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차차 모여들었으며 수령들도 이따금 산골짜기에서 다시 나와 정사를 보게 되어 비로소 조종이 존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권웅수가 영천을 수복하자 박진은 경상좌도의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진군, 경주의 바로 성미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적군은 몰래 북문으로 나와 아군의 배후를 엄습했다. 박진은 안강으로 후퇴하여 밤에 다시 군사들을 시켜 성 밑에 잠복해서 비격 진천례를 발사했다. 진천례가 성 안으로 날아들어가 객사의 뜰에 떨어졌다.
적들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무기인지를 알지 못해서 다투어 몰려들어 구경을 했는데 서로 굴려가면서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조금 뒤에 그 포탄이 그 자체 안에서 폭발하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새 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튀었다. 그 파편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고 파편에 맞지 않은 자들도 넘어져서 한참 뒤에야 일어났다. 적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짐작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신비하다고만 생각하였다. 그 이튿날 적은 마침내 무리를 모두 이끌고 경주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주해버렸다. 박지는 드디어 경주에 입성하여 남은 곡식 1만 석을 도로 찾았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고 박지는 가선대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권응수는 통정대부로 승격되고 정대임은 예천군수에 임명되었다. 비격 진철래는 이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무기가 없었는데 군기시의 화포장 이장손이라는 이가 창안해 낸 것이다. 진철래를 가져다 대왕구로 발포하면 능이 5,600보는 나라가 땅에 떨어져 한참 있다가 안에서 저절로 불이 일어 폭발하도록 되어 있는 무기이다. 적들은 이 진철래를 가장 두려워하였다. 40. 당시 각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전라도에서 일어난 사람들로는 전 판결사 김천일, 첨지 고경명, 전 영해부사 최경혜 등이었다. 김천일은 자를 사중이라 한다. 그는 의병을 거느리고 제일 먼저 근황을 위해 경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그에게 창의군이라는 군호를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에 군진을 갖출 수가 없어서 강화로 들어갔다. 고경명은 자가 이순이니 맹령의 아들이며 문제가 있었다. 역시 의병을 거느리고 각 고을에 경문을 보내어 적을 성토하고 적과 싸워서 전사했다. 그의 아들 종후가 대신 그 의병을 거느리고 칭호를 복수군이라 하였다. 최경혜는 뒤에 경상우병사가 되어 진주 싸움에서 전사했다. 경상도에서 일어난 사람들로는 현풍사람 곽재우, 고령사람인 전좌랑 김면, 합천사람인 전장령 정인홍, 예안사람인 전한림 김해, 교사관 정자 유종계, 초계사람 이대기, 군의의 교생 장사진 등을 들 수 있다. 곽재우는 과골의 아들로서 잠옷 재략에 있었다. 여러 차례 적과 싸웠는데 적은 그와 싸우기를 꺼려하였다. 정진나루를 고소하여 적으로 하여금 의령지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곽재우의 공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면은 고 무장 세문의 아들이다. 그는 거창 우척현에서 적을 방어하여 여러 차례 적을 퇴각시켰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어 그는 우병사로 발탁되었다. 전쟁터에서 병들어 죽었다. 유종계는 의병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적을 만나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예조참의를 중직하였다. 장사진은 여러 번에 걸쳐 외적을 물리쳐 외적들조차 장장군으로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군의로는 적이 침범하지 못했다. 하루는 적이 복병을 배치해 두고 그를 유인했는데 장사진은 이를 알지 못하고 적을 끝까지 추격해 들어갔다가 복병 속에 빠졌다. 장사진은 이 적의 복병 속에서도 오히려 고함을 지르며 힘써 싸웠다. 장사진에게 화살이 닿아자 적은 칼로 쳐서 그의 한쪽 팔을 잘랐다. 그러나 장사진은 나머지 한쪽 팔로 분격하기를 마지 않다가 마침내 전사했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어 그에게 수군 절도사의 직을 추중했다. 충청도에서 일어난 사람들로는 승려 영규, 전 제독관 조헌, 전 청주 목사 김홍민, 서울 이산겸, 사인 박춘무, 충주사람 조덕공, 내금이 조웅, 청주사람 이봉 등이었다. 영규는 용맹이 뛰어났고 전투를 잘하였다. 조홍과 함께 청주를 수복하고 나중에 적에게 패하여 둘 다 전사하였다. 조웅은 가장 용감하여 능히 말 위에 서서 내달리기도 하였다. 적을 꽤 많이 죽였으나 마침내 전사하였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람들로는 전사관 우성전, 전정 정숙하, 수원사람 최흘,
고향 사람인 진사 이노와 이산휘, 전 목사 남은경, 유학 김탁, 전 정랑 유대진, 충의 위 이질, 서울 홍계남, 사인 왕옥 등이었다. 그 가운데 홍계남은 가장 빠르고 용맹스러웠다. 그 밖에 각각 자기 고을에서 혹은 백여 명 혹은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의병이라고 이름한 자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기록할 만한 공도 없이 모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동안에 사라져 버렸을 따릅니다. 또 한 사람의 승려 유정은 당시 금강산 표훈사에 있었다. 적이 산중에 들어오자 다른 중들은 모두 도주했으나 유정은 까딱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적은 감히 유정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어떤 자는 합장을 하며 경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내가 안주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라는 공문을 띄워보낸 적이 있었다. 그 공문이 금강산에 닿자 유정은 공문을 부처님 앞에 펼쳐놓고 다른 승려들과 함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드디어 승군을 일으켜 그가 평양에 도착할 무렵에는 병력이 천여 명에 육박했으며 평양성 동쪽에 주둔하면서 순안에 주둔하고 있는 아군과 함께 합세하게 되었다. 또 종실 호성감은 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행제소로 달려갔다. 조종에서 그를 호성도정으로 승격시키고 순안에 주둔하면서 대군과 합세하게 하였다. 북도에서 활약한 사람으로는 평사 정문부와 훈융첨사 고경민이 가장 큰 활약을 하였다. 41. 이일을 순변사에 임명하고 이빈을 행제소로 소환하였다. 이일은 처음에 대동강의 여울목을 지키다가 평양이 함락되자 강을 건너 남쪽으로 갔다. 황해도에 들어가 안악을 거쳐 해주에 갔다가 다시 해주에서 강원도 이천으로 가서 세자를 수행하고 군사 수백 명을 모집하였다. 적군이 평양에 들어간 뒤에 오래도록 나오지 않고 명나라 군사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드디어 평양으로 되돌아와 평양 동북방 10여리 지점인 임원평에 진을 치고 의병장 고충경 등과 연합하여 잠옷 많은 적을 물리쳤다. 당시 이빈은 순안에 있었는데 진군할 때마다 번번이 패하였다. 그래서 무군사 종간들이 모두 이일로 이빈을 교체시키려고 하였으나 원수 김명원이 유독 이빈을 지지하고 나서서 무군사와 의론이 맞지 않아 잠옷 서로 충돌할 조짐이 있었다. 조정에서는 나에게 순안의 군중으로 가서 진정시키고 이 일을 조종하라고 하였다. 조정의 논의가 모두 이 일이 이빈보다 낫다고 하고 또 명군이 곧 출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이빈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우려되어 마침내 이 일로 교체시켰다. 그리고 박명현이 대신 이 일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 이빈은 행제소로 돌아오게 하였다. 42. 적의 간첩 김술량을 사로잡았다. 나는 안주에서 군관 성남을 시켜 수군장 김옥초에게 전령을 보내어 진격할 일에 관해 밀약을 하도록 하였다. 그때가 12월 2일이었다. 나는 군관 성남을 보내면서 6일 이내에 전령을 반납하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런데 그 기한이 지나도록 전령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나는 군관 성남에게 추궁했더니 성남의 말이 이미 강서군인 김술량을 시켜 반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김술량을 잡아다가 전령을 어디 두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는 전혀 모르겠다고만 말하는데 그 태도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성남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전령을 가지고 나간 지 수일 뒤에 군중에 돌아오면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 패들과 어울려 잡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몰고 온 소냐고 물으니 김술량의 대답이 본래 나의 소로서 친척집에 맡겨 기르던 것이라 도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말을 들으니 그 종족이 수상스럽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에게 고문을 가하여 엄중히 심문하도록 지시했다. 그제야 그는 실토를 했다. 소인이 적의 간첩이 되어서 그날 받은 전령과 비밀 공문을 가지고 곧바로 평양성에 들어가 적에게 보였더니 적장이 전령은 책상 위에 놓아두고 공문은 보고 나서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인에게는 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고 같이 간첩이 된 서한룡에게는 명주 5필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성 밖에 다른 일을 탐지하여 15일까지 와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자에게 간첩이 된 자가 너 혼자뿐이냐? 또 몇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두 40여 명의 간첩들이 매양, 순안, 강서 여러 군진에 흩어져 숙천, 안주, 의주 등지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을 뚫고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일이 있는 대로 곧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서 즉시 이 일을 장계하고 또 간첩들의 이름을 조사하여 급히 여러 군진에 통보하여 체포하게 하였는데 더러는 체포하기도 하고 더러는 놓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술량을 성 밖에서 처형해 버렸다. 그 뒤 오래지 않아 명군이 도착하였는데도 적이 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대개 이들 간첩의 무리가 놀라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지만 하늘이 우리를 돕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징비록 권 2. 1. 12월에 명나라에서 대규모의 원군을 출동시켰다. 병부 우시랑 송응창을 경락으로 삼고 병부 원회랑 유황상과 주사 원황을 찬핵 군무에 임명한 후 요동에 주둔케 하고 제독 이효송을 대장에 임명하고 삼형장 이여백, 장세작, 양원과 남군 장수 낙상지, 오유충, 왕필적 등을 휘하로 한 4만 군사를 압록강을 건너게 하여 파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심유경이 외적의 군진을 다녀가고 난 뒤에 외적은 과연 평양성에 웅크리고 있고 꼼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이미 약속한 50일이 지나도 심유경이 오지 않자 외적은 의심을 품고는 설에는 말에게 압록강 물을 먹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중에서 탈출해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모두 적군이 성을 공격할 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더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들 하고 있었다. 12월 초에 심유경이 또 와서 재차 평양성 안으로 들어가 수일 동안 머무르면서 적과 다시 서로 약속을 하고 갔다. 그들의 약속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때 명나라 원군이 나와 안주에 도착하여 성 남쪽에다 진영을 쳤다. 깃발과 병기가 정돈되고 엄숙하기가 아주 신령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제독 이효성을 만나 이를 의논할 것을 요청했더니 제독은 동원에 있다가 맞아주었다. 제독은 헝걸찬 장부였다. 의자를 놓고 서로 마주 앉아서 의논을 했는데 내가 소매 속에서 평양 지도를 꺼내어서 지세와 군사들이 들어갈 길을 가리켜 보였다. 제독은 나의 말을 경청하면서 내가 가리키는 곳마다 주필로 표시를 했다. 그리고 그는 외적은 단지 조총만을 믿고 있을 뿐이나 우리는 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대포는 그 사정거리가 모두 5, 6리 정도는 날아갑니다. 적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내가 물러나온 다음 제독이 다음과 같은 시를 부채에 적어 보내왔다. 조선의 국사가 불안하기에 군병을 이끌고 밤길도 쉼없이 강을 건너왔다오. 황제께서 날마다 승전의 소식을 기다리시고 하찮은 이 신하는 술잔도 그만두었다오. 봄이 와도 살벌한 가운데 마음은 오히려 장렬에 가나니 요사한 외적들 뼈가 이미 선을 하리. 어찌 말이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 하리요. 꿈속에서도 언제나 싸움터로 말을 달린다오. 당시 안주성 안은 명나라 병사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되어 백상루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명나라 군사 하나가 오더니 군사상 기밀 세 가지를 내게 보여주고는 이름을 묻는데 답도 하지 않고 떠났다. 제독은 부총병 사대수로 하여금 먼저 순안으로 가서 명나라 조정은 이미 강화하기를 허락하였으며 심유경이 또 왔다 라고 외놈들을 속이게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외적은 과연 기뻐하며 승려 겐소는 시를 써서 바치기까지 하였다. 일본이 전쟁을 그치고 중국에 복종하니 사해 구주가 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기운이 홀연히 나라 밖에 눈을 녹이니 봄은 아직 이르건만 태평한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1593년 계사년 정월 초하룻 날의 일이었다. 외적은 그들의 소장 다이라 요시츠가사에게 병사 20여 명을 붙여주고는 순안에서 심유경을 맡도록 했다. 이들을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던 사총병은 복병을 동원했다.
결국 다이라 요시츠가 씨는 사로잡히고 나머지 병사들은 대부분 살해되었다. 오직 셋만이 제나라 진영으로 도망쳤는데 그제야 외적은 명나라 대군이 파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크게 동요하였다. 그때 명나라의 주력 대부대는 이미 숙천의 당도에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막 수경지를 잡고 밥을 짓고 있는 참에 보고가 들어왔다. 제독은 활을 당겨 시위를 올리고 나서 즉시 몇 사람의 기병을 데리고 순안으로 달려갔다. 이 모습을 본 군사들은 즉시 진을 걷고 진군을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에 진군하여 평양성을 포위하고 보통문과 칠성문을 공격하였다. 적군은 성 위에 올라가 홍백기를 늘어 세워놓고 대항해왔다. 명군은 대포와 하전으로 공격하였다. 대포 소리는 수십 리 사이의 산악들이 모두 움직이는 듯 땅을 진동시켰으며 화전은 공중에서 배를 짜듯이 퍼져나갔고 연기는 하늘을 가리울 지경이었다. 불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 배를 짜듯이 퍼지는데 온 성안이 불로 가득 차 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낙상지와 오유충 등이 자기들의 부하를 거느리고 개미떼처럼 성벽에 붙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앞서 오르던 자가 떨어지면 뒤따르던 자가 기어오르곤 하여 물러서는 자가 없었다. 적은 칼과 창을 고슴도치의 털처럼 성첩에 드리워 대항했으며 명군은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적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내성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찔리고 불타 죽은 시체가 가득했다. 명군은 성 안에 들어가 내성을 공격하였다. 적은 성 위에 흙벽을 쌓고 무수하게 구멍을 뚫어 놓아 바라보니 마치 벌집 같았다. 적은 그 구멍을 통해 조총을 쏘아대서 명군의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그래서 제독은 궁지에 몰린 적이 사력을 다해 대항해 올 것을 염려하여 군사들을 일단 성 밖으로 후퇴시켜 적의 탈출로를 열어주었다. 그날 밤에 적은 과연 얼음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 도주했다. 이보다 앞서 나는 안주에 있으면서 명나라 대군이 곧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황해도 방어사 이시연, 김경로에게 외적이 후퇴할 길목을 막고 공격할 것을 지시하면서 말했다. 그대들 양군은 길가에 복병을 배치한 다음 외적이 지나갈 때 그 뒤를 치시오. 외적들은 굶주리고 지쳐 대항할 수도 없을 것이니 한 놈도 남김없이 잡을 수 있을 것이오. 나의 이 밀보를 받은 이시연은 즉시 중하로 떠났으나 김경로는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머뭇거렸다. 나는 다시 군관 강덕관을 보내 빨리 떠날 것을 독촉하였다. 그래서 김경로는 마지못해 역시 중하로 떠나기는 했으나 외적이 패해 달아나기 하루 전 황해도 순찰사 유영경의 부대를 만나자 그를 피해 제령으로 달아났다. 해주에 있던 유영경은 자기 힘으로 막겠다는 욕심을 부렸고 김경로는 외적과 맞붙어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 요시토시, 겐소, 야나가와 시게노부 등 적장들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밤새 도망쳤다. 적군은 기운이 소진되고 발이 부르터서 쩔뚝거리며 행군을 했다. 그 중에 더러는 농가를 찾아 기어가서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먹을 것을 애걸하기도 했다. 적의 실정이 이러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서서 공격한 적이 없었으며 명군도 추격하지를 않았다. 홀로 이시연만 그 뒤를 밟았으나 그도 감히 적군을 근접하여 공격하지는 못하고 다만 굶주리거나 병들어서 낙오된 적병 60명 정도만을 베어 죽였을 뿐이었다. 당시 한양에 남아있던 외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라고도 하고 사이라고도 하는 우키타 히데이에였다. 그는 나이가 어려서 일을 주관하지 못하고 모든 일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명에 따라 집행할 뿐이었다. 게다가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다. 만약 우리 군사들이 외적을 공격해 고니시 유키나가, 요시토시, 겐소 등을 사로잡았으면 한양의 왜군은 저절로 무너졌을 것이요. 기요마사 또한 테로가 막혀 저절로 흩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강 이남의 적진들이 차례로 와해되어 갔을 것이니 명군은 그저 북을 울리며 천천히 한 길로 부산으로 진군해 가서 술이나 실컷 마시면 될 뿐이었다.
그리고 이 잠깐 사이에 나라 안이 깨끗해져 평정되었을 것이니 어찌 그 수년 동안의 어지러운 전쟁 상태를 계속해야 할 일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천하가 그 해를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애석하고 통탄할 일이었다. 나는 장계를 올려 김경로의 목을 벨 것을 임금께 청하였다. 당시 나는 평안도 채찰사였는데 그가 내 지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선전관 이순이를 개성부에 파견했다. 신표를 가지고 개성에 당도한 이순일은 김경로의 목을 베기 전에 먼저 제독을 만나 보고했다. 그러자 제독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적이 아직 섬멸되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의 무사도 아까운 실정이다. 우선 백이 종군하게 하여 공을 세워 그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친 제독이 공문을 작성해 이순일에게 전해주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2. 이일을 순변사의 직에서 해임시키고 대신 이빈을 임명했다. 평양 전투에서 명군은 보통문으로 공격해 들어가고 이일과 김응서 등은 함구문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런데 군대를 일단 퇴각시킬 때 이들도 모두 성 밖에 물러나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적이 평양성에서 도주한 사실을 그 이튿날 아침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재독은 우리 군사가 경비를 하지 않아 적을 도주하게 내버려 두고 알지 못했다고 문책을 했다. 이러자 명나라 장수들 중에서 일찍이 순환을 왕래하면서 이빈과 친숙하게 된 사람들이 이 일은 장수로서 자격이 없고 이빈만이 합당하다고 다투어 말하였다. 제독은 우리 조정에 자문을 보내 그 상황을 말했다. 조정에서는 우상 윤두수를 평양으로 보내어 이 일의 죄를 문책하고 군법에 따라 차명을 시행하려 하다가 곧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이빈을 순변사에 임명한 후 군사 3천을 주고 제독을 따라 남쪽으로 가도록 했다. 3. 이효성 제독은 파주로 진군하다가 벽제 남쪽에서 적과 대전했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개성에 되돌아와 주둔했다. 이에 앞서 평양성이 수복되자 대동강 이남의 적은 모두 도망쳐버렸다. 제독은 적을 추격하려는 계획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규모의 군대로 바야흐로 전진을 하려 하는데 들으니 앞길에 군량과 말먹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은 이미 대신의 지위에 있는 몸이니 국사를 염려하여 수고로움을 꺼려 할 수는 없을 것이요. 급히 가서 군량을 준비하여 만전을 기해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소. 나는 하직하고 나섰는데 그때는 명군의 선봉 부대가 이미 대동강을 지나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 행군으로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이리저리 옆길로 돌아 빨리 달려가서 행군 대열에 앞에 나섰다. 밤에 중하에 들러 황주에 도착하니 이미 자정이 다 되었다. 그때는 적군이 막 후퇴하고 난 뒤여서 지나는 곳마다 황량하고 텅 비어 있을 뿐 백성들이 모여 있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책이 나서지 않았다. 급히 황해감사 류영경에게 공문을 보내어 군량 운반을 서두르도록 했다. 그리고 평양감사 이원익에게도 공문을 보내어 김응서 등이 거느린 군사들 중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평양에서 군량을 가지고 행군하는 군진의 뒤를 따라 황주로 보내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안도의 평양 서쪽 지방 세 고을의 양곡을 배로 청룡포에서 황해도로 수송하도록 했다. 미리 준비한 일이 아니고 갑자기 추진하고 서두르는 일이어서 대군은 뒤따라오고 있는데 행여 군량이 부족한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했었다. 당시 유영경은 꽤나 많은 곡식을 외적을 피해 깊은 산골짜기에 숨겨두었다. 그가 백성들을 동원해 이 곡식들을 운반해와 군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다행히 명나라 대군도 개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월 24일 한양으로 도망쳐온 외적들이 우리 백성들이 내응할까 봐 겁이 난 데다 평양에서의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한양 안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을 모두 살육하고 온 건물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런 후 서쪽에 있던 적들 또한 모두 한양으로 집결해 명군과의 대전을 준비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하루라도 빨리 진군할 것을 건의했으나 제독이 계속 머뭇거려 여러 날 만에 겨우 파주에 닿을 수 있었다. 이튿날 부총병 사대수와 우리나라 장수 고은백이 군사 수백을 거느리고 먼저 가서 적정을 정탐하다가 벽제역 남쪽 여성령에서 적과 만나 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제독은 주력 부대는 남겨둔 채 말탄 하인들 천여 명만 데리고 달려갔다. 해음령 고개를 넘을 무렵 말이 갑자기 실족해 그가 땅에 떨어졌고 부하들이 겨우 일으켜 세워주었다. 당시 적은 여성령 고개 뒤편에 대부대를 숨겨두고 단지 수백 명만 고개 위에 내보냈다. 이를 본 제독이 군사를 둘로 나누어 공격을 시작했다. 외적들 또한 진격해서 두 군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고개 뒷전에 숨어있던 적들이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 진을 쳤다. 그 수가 거의 만여 명이나 되었다. 명군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는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교전은 이미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때 제독이 거느린 군대는 모두가 북방의 기병들이었으므로 총기 대신 짧은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적은 모두 길이가 3-4척이나 되고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보병의 칼을 사용했다. 양군이 어울려 격돌, 적병들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명군의 말과 사람이 찔려 당할 수가 없었다. 제독은 전세의 위급함을 보고 지원병을 불렀으나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적들 또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물러났다. 날이 저물어서 제독은 파주로 돌아왔다. 비록 자신이 패한 사실을 말하진 않았으나 풀이 죽어 있었다. 밤이 되어서는 자신이 아끼던 부하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남몰래 울기까지 했다. 이튿날 제독은 동파로 군대를 퇴각시키려 했다. 나는 우의정 유홍, 도원수 김명원과 함께 이빈 등을 거느리고 제독의 군막으로 갔다. 제독은 군막 밖에 나와 서 있었고 여러 마카 장수들도 좌우에 서 있었다. 나는 퇴군을 극력 반대하여 말하였다. 숭불한 병가의 상사인 것이오. 마땅히 형세를 살펴 다시 진격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가벼이 움직이려 하오. 제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군대는 어제 적을 많이 죽였으며 싸움에 실패한 일은 없었소. 다만 이곳의 지세가 비가 내린 뒤에는 진창이 되어서 군대를 주둔시키기에 불편하오. 그래서 동파로 돌아가서 군사들을 휴식시킨 뒤에 진격하려 할 따름이오. 나와 여러 사람들이 굳이 반대하고 나서니 제독은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 이미 적어놓은 글의 초고를 보여주었다. 한양에 머물고 있는 적이 20만이 넘어 맞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라는 글귀도 보이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써 있었다. 신은 병이 심각해 더 이상 임무를 다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깜짝 놀라서 적병의 수를 말한 부분을 손으로 지적하면서 적병은 아주 소수인데 20만이란 어찌 된 말이냐고 했더니 제독은 난들 어찌 알 수 있겠소. 바로 당신 나라 사람이 말해준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했다. 마카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장세작이 가장 강력히 철군을 주장하였는데 우리가 물러나지 않자 그가 화가 난 표정으로 순변사 이빈에게 발길질까지 해댔다. 말소리와 얼굴빛이 사나워져 있었다. 이때 큰 비가 연일 계속해서 내리고 또 적이 길가의 모든 산들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산들은 모두 맨숭맨숭하여 말먹이가 될 만한 풀이라고는 없었다. 게다가 말에게 돌림병까지 생겨 마녀필의 말이 며칠 사이에 죽어나갔다. 이날 세 진영의 군사들이 임진강을 건너와 동파역에 주둔하더니 다음날 개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극력 반대하였다. 대군이 한번 물러서면 적의 기세는 더욱 교만해지고 원근의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임진강 이북의 지역도 또한 보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머물러 있으면서 틈을 보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나의 이 말에 제독도 그럼하고 했으나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물러나오자 제독은 말을 타고 드디어 개성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다른 여러 군영도 모두 개성으로 퇴각해버렸다. 오직 부총병 사대수와 유격장 곽승선의 군대 수백 명만이 임진강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동파에 머물러 있으면서 날마다 사람을 보내어 다시 진격하기를 요청하곤 했다.
그러면 제독은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만 끌었다. 날씨가 좋아져서 길이 마르면 당연히 진격할 것이오. 그러나 사실은 진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주력 대부대가 개성부에 도착하여 시일이 오래되니 군량이 이미 바닥이 났다. 그러나 보급되는 양은 강화도에서 들어오는 조와 말먹이가 조금 있었고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배로 들어오는 쇠고기 전부여서 도착하자마자 모두 소진될 정도였다. 일의 형편이 더욱 다급해져 갔다. 하루는 명나라 여러 장수들이 군량이 다 떨어졌다고 핑계대며 제독에게 회군을 청하였다. 그러자 제독이 화를 내며 나와 호조판서 이성중, 경기좌감사 이정형을 불러들였다. 뜰 아래 우리를 꿇어앉히고는 큰 소리로 문책했다. 나는 우선 사죄하면서 제독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나라의 모습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내 모습을 본 제독이 민망했는지 자기 휘하 장수에게 화살을 돌렸다. 너희들이 예전에 나를 따라 서하를 정벌할 적에는 군사들이 여러 날을 먹지 못해도 오히려 감히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아서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우연히 며칠 동안 군량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찌 감히 느닷없이 회군하자고 말한단 말이냐. 너희들은 가고 싶거든 가거라. 나는 적을 섬멸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 오직 말가죽으로 나의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했다. 나는 문을 나와 양곡의 방출을 제때 하지 않은 죄를 물어 개성경력 심해겸을 곤장형에 처했다. 그러자 배 수십 척이 군량을 싣고 강화로부터 와 서강에 부려놓았다. 이로써 군량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날 저녁에 제독은 총병 장세작을 시켜 나를 불러 위로를 하고 또 새로운 군사 작전에 대해 의논했다. 4. 제독 이여송이 평양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당시 적장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전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함흥을 나와 양덕 맹산을 거쳐 평양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렇잖아도 북쪽으로 가고 싶어하던 이여송은 이 말을 듣자 평양은 조선의 근본 뿌리가 되는 곳이다. 만약 평양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군이 돌아갈 길이 없어질 것이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군사를 돌려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개성은 왕필적이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접반사 이덕형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군대들도 형세가 고립되고 구원병도 없으니 모두 임진강 북쪽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요 라고 했다. 이때 전라순찰사 곤율은 고향의 행주에 있고 순변사 이빈은 파주에 있고 고운백과 이시연 등은 해유령에 있고 원수 김영원은 임진강 남쪽에 있고 나는 동파에 있었는데 제독은 적이 명군의 퇴각을 틈타서 아군을 공격해 오지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는 종사관 신경진을 시켜 급히 달려가 제독을 만나서 퇴군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진술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 첫째, 역대 선왕의 분묘가 모두 경기 지역에 있어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귀신과 인간이 모두 수복을 바라고 있으므로 차마 이를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둘째, 경기 이남 지방의 백성들이 날마다 명나라 구원병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퇴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는 의지를 굳게 하여 지키려는 의욕을 잃고 서로 이끌고 적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자 한치도 쉽사리 버릴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병사들이 비록 힘은 미약하나 바야흐로 명군에 의지하여 함께 진격할 것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때 물러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필시 모두 한을 품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넷째, 일단 퇴군을 하다 적이 뒤따라 추격을 하는 날에는 비록 임진강 이북 지역이라 하더라도 역시 보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독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5.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행주에서 적을 격파하고 군대를 파주로 이동시켰다. 이에 앞서 권율은 광주 목사로 이광을 대신하여 순찰사가 되어서 왕을 돕게 되었다.
그는 이강 등이 들판에서 싸우다 패전한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수원에 이르러 독성산성에 운거하고 있으니 적이 감히 침공하지를 못하였다. 명나라 구원병이 곧 한양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 와서 적이 한양에서 대거 출동하여 공격해왔다. 군중이 술렁거리고 지레 겁을 먹고 도주하려고들 했지만 강물이 뒤를 막아 있어 달아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 성 안으로 들어와 힘껏 싸워 화살이 비오듯 하였다. 적은 삼진으로 나누어 교대로 진공했지만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 마침 날이 저물어 적은 도로 한양으로 들어가 버렸다. 곤율은 군사들을 시켜 적의 시체를 거두어 사지를 찢어 여기저기 나뭇가지에다 걸게 하여 분풀이를 하였다. 후에 적이 다시 공격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곤율은 병령과 울타리를 모두 헐고 임진강에 도착한 후 도원수 김명원과 합세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홀로 파주산성으로 달렸다. 그곳에서 형세를 살펴보니 요충지로 지세도 험해 근거지가 될 만하다고 여겨져 즉시 곤율과 순변사 이빈에게 명해 그곳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지키도록 했다. 또 방어사 고은백, 이시연, 조방장 정희연, 박명현 등은 유격부대가 되어서 해유령을 차단하도록 하고 의병장 박유인, 윤선정, 이산희 등은 우로로 창릉 경릉 사이에 잠복해 있도록 조처했다. 그래서 각기 자기 부대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출몰하면서 적을 기습 공격하되 적병이 많이 나오면 피하고 싸우지 말며 적병이 적게 나오면 곳곳에서 요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부터 적이 성 밖에 나와 뗄나무를 해가지 못했으며 수많은 말들이 죽어갔다. 나는 다시 창의사 김천일, 경기수사 이빈, 충청수사 정걸 등에게 명령하여 배를 타고 용산 서강을 따라 적의 세력을 분산시키도록 했다. 충청도 순찰사 허욱이 양성에 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돌아가 본도를 수호함으로써 적이 남쪽으로 내다르려는 기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경기, 충청, 경상 각도의 관군과 의병에게는 공문을 보내어 각각 그곳에 있으면서 좌우로 적을 쳐서 적의 통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양군 군수 이여양은 용진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이 배워온 적의 수급은 모두 개성부 남문 밖에 메어 달게 하였다. 이 모습을 본 제독 이여송과 참군 용종은 기뻐하며 말했다. 조선 사람들이 이제는 적의 머리 베기를 공쪼개듯 하는구려. 하루는 적이 동문으로 대거 출동하여 산을 수색하였다. 양주 적성에서부터 대탕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 사대수는 적이 습격해 올까 우려하여 나에게 알렸다. 정탐하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적이 사총병과 공을 잡으려 한다 하니 잠시 개성으로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정탐하는 사람이 한 말은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적은 지금 우리 측 대군이 가까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 터인데 어찌 감히 경솔이 강을 건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움직이면 민심이 반드시 동요될 것이니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대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씀이 정이 옳겠습니다. 가령 적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와 공은 생사를 같이 할 터인데 어찌 감히 나 혼자 떠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용사 수십여 명을 떼어보내어 나를 호위하게 하였다. 그들은 비가 마구 퍼부을 때도 밤을 새워가며 나를 경비해 주어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적군이 도로 성 안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비로소 경비를 그만두었다. 그 뒤 적은 곤율이 파주에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서 행주에서의 패전에 보복을 하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서쪽 방향으로 광탄까지 진출해왔다. 그곳은 곤율이 운거하고 있는 산성에서 두어마장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인데 적은 군대를 머물러 두고 진격하지 않았다. 정오부터 한두 시간을 지켜보더니 돌아가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았다. 지형 파악에 익숙한 외적이 그곳 지형이 매우 험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왕필적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했다. 적은 지금 험준한 곳에 머물러 있어 쉽게 칠 수 없습니다. 대군은 동파를 지키도록 하고 파주산성에서는 그 뒤를 지키며 남부에서 1만의 군사를 선발해 강화해서 한강 남쪽으로 나아가 외적을 기습한다면 한양의 적들은 오갈 데가 없어져 반드시 용진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때 뒤에 있는 군대가 한강의 여러 나루들을 덮치면 일거의 적을 섬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필적은 무릎을 치며 기묘한 전략이라 칭찬하고는 정탐꾼 36명을 뽑아 충청도 의병장 이산겸의 군진으로 달려보내어 적의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당시 적의 정예 부대는 모두 한양에 있었고 후방에 주둔하고 있던 적병들은 모두 허약하고 피폐한 자들이었다. 정탐꾼들이 기뻐 날뛰며 돌아와 보고하기를 1만의 군사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2-3천 정도의 군사만으로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독은 작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북부 출신인 그는 남부 출신 장수들을 계속 억눌렀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성공하는 것을 꺼려한 것이다. 6. 군량을 제하고 남은 곡식을 방출하여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임금께 말씀드렸더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당시 적이 한양을 점거한 지 이미 2년이나 지났다. 그들의 칼날과 불길로 천지가 삭막하게 황폐화되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여 거의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한양 성안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내가 동파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서로 붙들고 이끌고 짐을 이고 지고 찾아들 왔는데 그 수는 이루 다 셀 수 없었다. 사총병이 마산으로 가는 길에 어린아이가 기어가서 죽어 있는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애처롭게 여겨 데려다가 군중에서 길렀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외적은 아직 물러가지도 않고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하늘도 한탄하고 땅도 슬퍼하겠구나 라고 탄식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시 명나라 대군이 곧 다시 오게 되어 있어 남방에서 양곡을 실어온 배들이 강가에 쭉 늘어서 있었으나 그 곡식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었다. 마침 전라도 소모간 안민학이 겉곡식 천석을 배에 싣고 당도했다. 즉시 임금께 장계를 올려 이를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 먹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전군수 남궁제를 감진광에 임명하고 솔잎을 따다가 가루로 만들어 솔잎가루 10푼에 쌀가루 한 옵을 섞어 물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곡식은 좋고 사람은 많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본 명나라 장수들이 자신들의 군량 30석을 내놓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하루는 밤에 큰 비가 왔다. 굶주린 백성들이 나의 좌우에서 슬프게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게 쓰러져 죽어 있었다. 경상우도 감사 김성일도 전 전적 인호를 보내 내게 급한 사정을 알려왔다. 전라도 지방에 곡식을 내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시고 봄에 종자로도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전라도사 최철견은 제청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 지사 김찬이 채찰부사로 호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에게 공문을 띄워 남원 등지의 곡식 1만 석을 영남 지방으로 보내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한양에서 남쪽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적군이 가로 뻗쳐 있어 때가 바로 4월인데도 보리 심는 백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적군이 다시 몇 달 동안만 물러가지 않았더라도 살아남을 백성이라고는 없었을 것이다. 7. 유격대장 심유경이 한양에 들어가 적에게 후퇴를 권유했다. 4월 7일에는 제독이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서 나와 개성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김천일의 진중에 이신충이란 이가 있어 한양에 들어가 적정을 탐지해 오겠다고 자청하여 두 왕자와 장계군 황종욱 등을 만나보고 돌아와 적에게 강화할 의사가 있더라고 보고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적은 용산에 있는 우리 수군 부대에 편지를 보내어 강화하기를 청하였다. 김천일이 그 편지를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제독은 이미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니 강화를 빌미로 적을 물리치고자 한다면 다시 개성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은 끝나게 된다. 그리고는 편지를 사대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대수는 즉시 자기의 하인 이경을 시켜 평양에 달려가 보고하게 하였다. 이래서 제독은 다시 심유경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때 김명원이 심유경에게 말하였다. 적이 평양에서 속은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필시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다시 적진에 들어가겠소.
그러나 심유경은 고개를 저었다. 적이 저들 스스로 빨리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인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다시 그는 적진으로 들어갔다. 적진에서 그가 한 말을 비록 듣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두 왕자와 왕자를 수행했던 신료들을 돌려보내고 부산까지 퇴군시키라고 촉구했을 것이고 그런 뒤에 강화를 허락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적군이 심유경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그제야 제독은 개성으로 돌아왔다. 나는 제독에게 편지를 보내어 강화하는 것이 득책이 아니라 적을 공격하는 것이 보다 우선이라고 극력 주장하였다. 제독은 이런 내용으로 회답을 보내왔다. 내가 먼저 생각한 것도 그와 같소이다. 적의 강화 요청을 들어줄 생각은 없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 뜻은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제독은 유격장군 주홍모를 적의 진영으로 보냈다. 나는 김명원과 함께 그때 마침 곤율의 진중에 있다가 파주에서 주홍모를 만났다. 주홍모는 우리들을 기패에 참배시키려 들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 이것은 외적의 진영으로 들어갈 기패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배하여야 한단 말이오. 또한 송시랑이 외적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도 기록해 놓았으므로 더더욱 받들 수 없소이다. 그럼에도 주흥모는 계속 참배를 강요했다. 나는 아예 응대를 하지 않고 말을 타고 동파로 돌아와 버렸다. 주흥모는 제독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제독은 펄펄 성을 내며 말했다. 기패는 바로 황제의 명령이다. 오랑캐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데 어찌 절하지 않겠단 말인가. 내 군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그 후에 돌아가겠다. 접반사 이덕형이 급히 내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내일 아침에 불갑을 와서 사과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음날 나는 김원수와 함께 개성으로 갔다. 제독 처소의 문에 나아가 통명을 했으나 제독은 성이 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 김명호는 그만 물러가자고 했다. 나는 제독이 필연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터이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였다. 그때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조심스런 자세로 문 밖에 서 있었다. 한참 빗속에 기다리고 있자니 제독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동정을 살폈다. 잠시 후 들어오라는 전갈이 전해졌다. 제독은 당마루에 서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하고 이어 사과하였다. 우리들이 비록 심히 용렬하오나 어찌 기패에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야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기패 곁에 우리나라 사람이 적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폐문이 있어 우리로서는 내심 통분하게 생각되어 감히 참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독은 부끄러운 기색을 띠며 말했다. 그 말이 매우 타당하오. 폐문은 바로 송시랑의 지시로서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요사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만일 신하가 기패에 참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문책하지 않았다는 말이 퍼지면 나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오. 모름지기 정문을 써서 대략 그 사정을 변명해 오시오. 혹시 실랑이 문책해오면 내가 그것으로 해명할 것이고 문책해오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하지요. 우리는 인사를 하고 물러나와 약속대로 글을 써서 보냈다. 그때부터 제독은 수시로 적진의 사람을 파견했다. 하루는 내가 원수와 함께 제독에게 문안을 하고 동파로 돌아오는 길에 천수정 앞에 이르러 동파에서 개성으로 들어오는 사대수의 하인 이경을 만나 말 위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나쳤다. 그런데 초연리쯤 왔을 때 명나라 군사 셋이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채찰사가 어디 계십니까? 나는 말을 멈추고 돌아보며 대답했다. 내가 채찰사요. 무슨 일이요?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말을 돌리시오. 그중 한 사람은 채찍으로 내 말을 때리며 재촉하기까지 했다. 나는 무슨 용문인지 몰라 일단 말머리를 돌려 개성을 향해 달렸다. 그 사람은 내가 탄 말 뒤에 바짝 따라오며 계속 나의 말에 채찍질을 가했다. 수행원들은 모두 뒤처지고 오직 군간 김재와 종사관 신경진 두 사람만이 힘을 다하여 뒤따라올 뿐이었다. 청교역을 지나 토성 모퉁이에 이를 무렵 성 안에서 다른 기병이 달려 나오더니 나와 함께 온 군사들에게 무언가 수군거렸다.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내게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나는 도무지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어리둥절한 채로 돌아왔다. 이튿날 이덕형이 알려주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제독이 신임하는 하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제독에게 유채찰사가 강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임진강의 배들을 모두 치워버려 우리 사절 일행이 왜군 진영에 드나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고지 들은 제독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화가 나서 나를 잡아다가 곤장 40대를 칠 작정을 하였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제독은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경이 도착했고 제독은 그에게 임진강의 정세를 물었다. 배가 있어 강을 오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제독은 즉시 사람을 보내 나를 그냥 돌려보내도록 명하고 하인은 불러다가 거짓을 고했다고 곤장 수백 대를 때려 결국 죽이고 말았다. 제독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일 채찰사가 여기까지 왔더라면 내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인가. 제독은 내가 강화를 반대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하인이 그런 말을 전하자 앞뒤 가리지 않고 화부터 낸 것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며칠 뒤에 제독은 또 유격대장 척금과 전세정 두 사람을 기패를 들려 동파로 보내왔다. 그들은 나와 김원수, 관찰사 이정형을 불러서 동석을 하고 조용히 말했다. 적이 왕자와 수행원들을 돌려보낸 후 한양에서 물러나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청을 들어주어 그들이 성에서 나간 다음에 계책을 써서 뒤쫓아 섬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제독이 그들을 시켜 나의 의사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탐색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종전의 주장을 고집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나를 설득했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전세정이 발칵 성을 내며 말했다. 그렇게 강화를 반대하면서 왜 당신의 국왕은 성도 버리고 도망쳤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일단 수도를 옮긴 후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도입니다. 이때 척금은 그저 자주자주 나를 보아가며 세정과 미소를 주고받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전세정 등은 마침내 돌아갔다. 4월 19일 제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동파에 도착하여 사총병의 막사에 묵었다. 외적이 한양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양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였다. 내가 제독의 숙소에 나아가 문안 인사를 하려 하니 제독은 나를 만나주지는 않고 통역자에게 채찰사께서는 내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안부를 묻는 것입니까? 라고만 했다. 8. 4월 20일 한양이 수복되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입성하여 이제독은 소공주댁에 처소를 정하였다. 사실은 하루 전에 적군은 이미 성을 나갔던 것이다. 나도 명군을 따라 입성하였다.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보니 100사람 중에 한 사람 생존해 있을까 말까 하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굶주리고 피폐하여 얼굴빛이 귀신이나 다름없었다. 이때 날씨는 더운데 사람과 말의 시체들이 곳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악취와 더러움이 성 안에 가득하여 사람들은 코를 막아야 지나갈 수가 있었다. 건물은 관청과 개인집을 막론하고 모두 없어져 버렸고 외적들이 거처하던 숭례문에서 남산 밑에 이르는 지역만 조금 남아 있었다. 종묘와 새 궁궐과 종루와 각 관청과 성균관 및 사학 등 큰 거리 북편에 있던 건물들은 아주 확 쓸려 없어지고 오직 불타고 남은 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소공주 댁은 외장 히데이에가 머물렀던 곳이라 건재했다. 나는 먼저 종묘에 가서 통곡을 했다. 다음에 제독의 처소에 가서 문안하러 온 여러 신료들을 만나 서로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제독을 찾아 안부를 묻고 말했다. 외적이 물러갔다 하나 멀리는 못 갔을 것입니다. 한시바삐 군대를 출동시켜 급히 추격해 주십시오. 그러자 제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의 생각도 진실로 그러하오. 그런데 급히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강에 배가 없기 때문이오. 나는 다가서며 말했다. 만일 어른께서 추격에 나서기만 하신다면 내가 먼저 나아가 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기쁜 빛을 지으며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좋지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한강으로 나갔다.
이보다 앞서 나는 경기 우감사 성령과 수사 이빈에게 공문을 보내어 적이 간 뒤에는 급히 강에 있는 크고 작은 배를 거두어서 착오 없이 모두 한강에 모아두라고 지시해 두었다. 그래서 모인 배가 80여 척이나 되었다. 나는 곧 사람을 제독에게 보내 알렸다.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잠시 후 영장 이여백이 1만여 군사를 이끌고 강변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군사들이 강을 건넜는데도 절반쯤 건넜을 때 해가 저물었다. 그러자 이여백이 갑자기 발병이 났다며 가마를 타더니 성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강을 건넌 군사들마저 되돌아오더니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제독이 속으로는 적을 추격할 생각이 없으면서 내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짓 행동을 한 것이다. 4월 23일 나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9. 5월에 이여송 제독은 적을 추격하여 문경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송실왕이 제독에게 적을 추격하라는 글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이 내려간 지 수십일이 지난 후라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송실왕은 제독이 틀림없이 적을 뒤쫓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런 글을 보내온 것인데 사실이 그러했다. 그때 적들은 느긋하게 후퇴하고 있었다. 그들의 길목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군사들 또한 적이 나타나면 이리저리 피하기만 할 뿐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다. 적은 물러가 남쪽 해안 지방에 나뉘어 주둔했다. 울산 서생포에서부터 동래, 김해, 웅천, 거제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무려 16곳에 진을 쳤는데 오래 머무를 작정으로 지형을 이용해 성을 쌓고 참호를 팠다. 그들은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서 성을 쌓고 참호를 파서 아주 장기간 주둔할 계책을 세우고 쉽게 바다를 건너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또 사천 총병 유정으로 하여금 복권, 서촉, 남만 등지에서 모집한 군사 5천명을 거느리고 뒤이어 나오게 했다. 그들은 성주의 팔거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남장 오유충은 선산의 봉계에 주둔하고 인영 조승은 갈봉하는 거창에 주둔하고 낙상지 왕필정은 경주에 주둔하였다. 이렇게 적을 둘러싸기는 했으나 서로 버티고만 있을 뿐 진격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들의 군량은 호서 호남 지방에서 조달해 왔는데 험준한 산을 넘어 운반해 와서 각처의 여러 군진에 나누어 공급하느라 백성들의 노고가 심했다. 제독은 다시 심유경을 시켜 외적들이 바다를 건너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또 서일관과 사용제를 난고야에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도록 했다. 6월이 되자 적은 비로소 임해군과 순하군 그리고 수행하던 제신 황정욱과 황혁 등을 석방하고 심유경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주성을 포위하고 지난해 패전의 원한을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적이 임진년에 진주를 포위하였으나 목사 김시민의 완강한 방어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이다. 포위 8일째 진주성이 결국 함락되었다. 목사 서예원, 판관 성수경, 창의사 김천일, 본도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의병 복수장 고종우 등이 모두 전사하였다. 군민 사상자도 6만여 명이나 되었고 심지어 소, 말, 닭, 개 따위의 가축조차도 살아남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적은 성벽을 까뭉개 버리고 참호를 메웠을 뿐 아니라 우물도 묻어버리고 나무도 모조리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지난 패배의 분풀이를 했다. 1593년 6월 28일의 일이었다. 앞서 조정에서는 적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달아 명을 내려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적을 추격하게 하였다.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권율 이하 관군 의병들은 모두 의령에 집결하였다. 권율은 행주 승첩에서 지나치게 자신이 생겨 당장 기강을 건너 전진하려고 하였다. 곽재우와 고은백은 적의 세력은 지금 한창 강성해 있는데 아군은 대부분 오합지졸로서 전투를 감당할 만한 자가 적을 뿐 아니라 앞길에는 군량도 없으니 경솔하게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우물쭈물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빈의 종사간 성호선은 우매하여 사리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팔을 내휘두르며 여러 장수들이 머뭇거린다고 책망을 해댔다. 그는 권율과 의견이 맞았다. 드디어 강을 건너 진군하여 함안에 이르렀다. 함안성은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다. 군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풋감을 따 먹을 지경이었다. 따라서 다시 전투할 의욕들이 없어졌다. 이튿날 첩자가 적이 김해에서 대규모로 오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여러 사람들이 혹은 함안을 지켜야 한다, 혹은 물러나 정진을 지켜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적의 포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다투어 성을 탈출하느라 수많은 병사가 적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정진으로 물러나 바라보니 적은 다시 육지와 강을 통해 몰려오고 있었다. 들판과 강이 외적으로 가득해서 막아낼 엄두가 나지 않자 장수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는데 권율과 김명원, 이빈, 채원 등은 전라도로 가고 김천일, 최경해, 황진 등은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뒤따라온 적이 진주성을 포위했다. 목사 서예원과 판관 성수경 등은 명나라 장수를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오랫동안 상주에 있었는데 적이 진주를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는 부랴부랴 돌아왔다. 적은 그들이 도착하고 겨우 이틀 만에 들이닥쳤다. 진주성은 원래 사면이 험준한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임진년에 동쪽으로 옮겨 평지에 쌓았다. 적들은 비루 8개를 세워놓은 후 그 위에서 성을 관찰했다. 그런 후 성 밖의 대나무 숲에서 대를 베어다가 촘촘히 세워서 화살과 돌을 막았으며 이를 방패로 조총을 쐈다. 한편 김천일 휘하의 병사는 모두 한양 거리에서 모은 자들에 불과했으며 김천일 역시 군사작전에는 어두워 제멋대로였다. 특히나 서예원과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 주인과 손님이 서로 헐뜯으니 명령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다.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오직 황진만이 동쪽성에서 여러 날을 버텼으나 결국 총알을 맞고 전사했다. 그가 죽자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는데 구원병도 오지 않았다. 더구나 비까지 내려 성이 무너지자 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렇지만 성한 사람들이 나무로 막고 돌을 던지며 싸워 겨우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천일의 부대가 성 북문을 지키다가 성이 이미 함락되어 가는 것으로 지레 짐작을 하고 제일 먼저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산위에서 지켜보던 적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오자 우리 병사들은 삽시간에 무너졌다. 촉속로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천일과 최경해는 함께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우리 병사와 백성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외적의 침입이 시작된 이래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었다. 조종에서는 김천일이 의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종 일품의 의정부 우찬성을 증직했다. 그리고 권율은 용감히 싸우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 김명원과 교체시켜 원수에 임명했다. 명나라 장수 총병 유정은 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탈거에서 합천으로 달려나갔고 오유충은 봉계에서 초계로 나가 경상우도를 방어했다. 한편 진주성을 함락시킨 적들은 부산으로 돌아가 명나라의 강화 통지를 받은 후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10. 10월에 임금께서 한양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12월에는 행인사의 행인 사헌이 명나라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다. 이보다 앞서 심유경이 외장 나이토 조항과 함께 관백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명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 문서가 고니시 유키나가 등이 거짓으로 만든 가짜라고 생각했다. 또 심유경이 돌아오자마자 진주가 함락되었다. 그래서 강화가 저들의 본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데리고 온 나이토 조안을 요동에 머무르게 한 뒤 오래도록 회답을 주지 않았다. 당시 이여송 제독과 여러 명나라 장수들은 모두 돌아가고 오직 유정과 오유충, 왕필적 등만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팔거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전역이 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군량 공급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노약자들은 쓰러져가고 장정들은 도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전염병이 겹쳐서 백성이 거의 다 죽어가는 판국이었다. 심지어는 부자 부부가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도초에 방치된 해골은 잡초처럼 길가에 널려 있었다. 얼마 있지 않아 유정의 군대가 팔거에서 남원으로 옮기더니 다시 남원에서 한양으로 돌아와 10여일 동안 머물다가 슬그머니 서쪽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적군은 여전히 남쪽 해변에 남아있어 인심이 더욱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의 명나라 경락 송웅창은 탄핵을 받아 소환되어 가버리고 새 경락으로 고양겸이 임명되었다. 그는 참장 호택을 시켜 한 장의 공문을 우리 조정에 전달했다. 그 공문의 길이는 꽤나 길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외놈들이 무단히 너희 나라를 침노하여 파죽지세로 한양, 개성, 평양 세 도시를 점거 너희 나라 토지와 백성의 팔구화를 차지하고 너희 나라의 왕자와 수행하는 신하들까지 사로잡았다. 우리 황제께서는 이에 노하시어 군대를 출동시켜 한번 싸워 평양을 격파하고 두 번째로 진격하여 개성을 탈환하자 외놈들은 마침내 한양에서 달아나고 왕자와 여러 신하들을 송환했으며 이천리에 이르는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잇게 된 황제의 재산과 병사, 군마의 손실도 대단했다. 이처럼 우리 조정에서 조선을 위해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황제의 은덕 또한 한이 없다. 이제 군량은 이미 재차 운반할 수 없으며 군대는 이미 재차 출동시킬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외적들 또한 우리의 위세를 두려워해 항복을 청하면서 제후로 봉해주고 세공을 바치게 해주기를 빌고 있다. 우리 조정에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신하되기를 허락해 조선 땅에서 외적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몰아내고 다시는 그대 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대들은 다시 병력을 요청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나라에는 양식이 바닥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 잡아먹고 있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외적들이 청하는 봉공을 받지 않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분노한 외적이 다시 공격할 것이니 그대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일이다. 옛날 원나라 구천이 회계에서 오나라에 패전하여 곤욕을 당했을 때 어찌 오나라 부차의 살을 씹어먹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그가 우선 그 치욕을 참은 것은 후위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은 부차의 신하가 되고 그의 아내는 부차의 첩이 되었던 것이다. 하물며 지금 적들은 명나라의 신첩이 되고자 하는 뜻을 전해오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 후 차분하게 후위를 도모하는 것은 구천의 방법에 비하면 훨씬 낫다 할 것이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졸장부의 뜻일 뿐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는 영웅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너희가 외적에게 봉공을 청하도록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외나라는 명나라에 감동할 것이고 조선에도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니 전쟁은 그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조선의 군신이 성심으로 와신 상담하면서 구천의 길을 따른다면 하늘의 도움으로 외적의 원수를 갚을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연이 세세히 길게도 펼쳐졌으나 대의는 위와 같았다. 호택이 숙소에 머문 지도 3개월이 지났건만 우리 조정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임금의 뜻이 더욱 난처하게 여기는 듯했다. 나는 그때 병으로 휴가 중에 있으면서 일본에게 봉공을 허락해 주도록 우리가 명나라에 요청한다는 것은 의리상 진실로 불가하니 다만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적어 명나라에 알리고 다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하고 여러 차례 거듭 주장하고 나서야 윤허를 얻었다. 조정에서는 진주사 허욱을 명나라에 파견했다. 당시 요동에서는 고경락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손강이 와 있었다. 명나라 병부에서는 황제에게 주청하여 일본 사신 조안을 한양으로 불러들인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확인했다. 1. 제후를 책봉해 줄 것만 요구하고 조공을 바치게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을 것. 2. 한 사람의 외병도 부산에 머무르지 않을 것. 3. 영구히 조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 이상의 조건대로 약속을 지킨다면 즉시 책봉해 줄 것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책봉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나이토 조아는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유경이 조안을 데리고 가 설득했다. 다시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종성과 양방형을 상사와 부사로 삼아 일본에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봉하도록 했는데 두 사람은 가는 길에 한양에서 왜군이 철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일본으로 떠나도록 했다. 1595년 을미년 4월에 이종성 등이 서울에 왔다. 그래서 잇따라 사자를 보내 외적에게 빨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독촉을 하였다. 이런 사명을 띈 사자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외적은 먼저 웅천에 주둔하고 있던 두어진과 거제 장문 소진포 등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해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평양에서처럼 속을까 걱정스러우니 명나라 사신이 빨리 일본의 진영에 들어오면 마땅히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8월이 되자 양방형이 병부의 공문을 받고 부산에 가보았으나 외적은 머뭇거리며 철수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곤 다시 상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행동을 의심했으나 병부 상서 석성은 심유경의 말을 믿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며 이종성에게 외의 진영에 가도록 지시했다. 9월에 이종성이 양방형의 뒤를 이어 부산으로 갔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는 즉시 와서 만나지 않고 다시 말하기를 장차 관백에게 가서 보고하여 결정을 받은 뒤에야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겠다고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일본으로 들어갔다가 1596년 정월에야 비로소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어도 그는 여전히 철군의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유경은 두 사신을 머물러 있게 하고 다시 자기 혼자 고니시 유키나가와 일본에 가서 후에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절차에 대해 의논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심유경은 비단 옷을 입고 배에 올랐는데 두 나라를 조종해서 싸움을 말리겠다라고 쓴 깃발을 달고 갔다. 떠나고 난 뒤 오랫동안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부산에 남은 상사 이종성은 본래 개국공신 이문충의 후손으로 공을 인정받아 벼슬길에 올랐으나 겁이 많은 인물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종성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은 봉을 받을 뜻이 없으면서도 이종성 등을 유치에다가 가두어두고 곤욕을 주려 한다라고 말하자 이종성은 몹시 두려워하며 밤중에 평복을 입고 외의 진영을 벗어나와 하인들과 싣고 갔던 짐바리와 인장까지 다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외적이 비로소 이 사실을 알고 여러 길로 나누어 그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혼자 남은 양방형은 왜군도 무마시키고 우리 진영에도 그를 띄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종성은 큰 길로 감히 가지 못하고 산길로 숨어 들어가 몇 날 며칠을 굶으며 경주를 거쳐 서쪽으로 도망쳤다. 이윽고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생포와 죽도 등지에 주둔해 있던 왜군을 철수시켰다. 아직도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부산의 내 주둔군 뿐이었다. 그래서 심유경은 양방형을 데리고 일본으로 또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는 우리 사신이 동행하기를 요청 그의 조카 신무시를 보내어 출발을 독촉하였다. 우리 조종에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하도 다그치기에 어쩔 수 없이 무신 이봉춘 등을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무인이 일본에 가면 실수와 착오가 많을 우려가 있으니 문관으로 사리를 아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여 그때 심유경의 접반사로 왜군 진영에 가 있던 황신을 보내기로 했다. 11. 명나라 사신 양방형과 심유경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이에 앞서 양방형 등이 일본에 도착하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사를 성대하게 꾸며놓고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두 부서져 다른 곳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두 사신과 한두 차례 만났는데 처음에는 봉작을 받을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다음에는 갑자기 화를 내며 외쳤다. 우리가 조선의 왕자를 되돌려 보냈으니 조선에서도 왕자가 와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일개 벼슬아치를 사신으로 보냈으니 이는 분명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황신 일행은 임금의 국서도 전달하지 못했으며 양방형 심유경 또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 측에서는 명나라 조정에 사은하는 예절도 없었다. 그때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포로 돌아왔고 가토 기요마사는 다시 군대를 거느리고 뒤이어 서생포에 와서 주둔하면서 왕자가 와서 살해해야 비로소 군대를 철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봉공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겨우 봉만을 허락하고 있었으니 심유경이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적당히 이 일을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일의 실상을 보고하였다. 이리하여 석성과 심유경은 모두 죄를 잇게 되고 명나라 군대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 12.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앞서 원규는 이순신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준 것을 고맙게 여겨 서로 사이가 매우 좋았다. 그러나 그 얼마 뒤부터 공을 다투어 점차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원규는 성품이 음흉하고 간사하여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이순신을 모함했다. 그는 번번이 말하기를 이순신이 당초에 전투에 참가하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번 요청하자 할 수 없이 온 것이니 공으로 치자면 내가 가장 클 것이요 라고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어 두 편이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애초에 이순신을 추천한 것은 나였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균과 합세하여 극력 이순신을 공격하고 나섰다. 오직 우상 이원익만이 사리가 그렇지 않음을 밝히고 이렇게 말했다. 이순신과 원균이 각자 지키는 구역이 따로 있었으니 이순신이 당초에 즉시 출동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수하병사인 요시라를 경상우병사 김문서의 진에 출입시키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때 가토 기요마사가 다시 공격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시라가 몰래 김응서를 찾아왔다. 우리 장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번에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가토 때문이다. 나 또한 그를 제거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가 바다를 건너올 예정이라 합니다. 수전에 뛰어난 조선 군사가 나선다면 반드시 이를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응서는 이 내용을 조정에 알렸다. 조정의 논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특히 해평군 윤구선은 조와 날뛰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여 임금님께 보고드리고 이순신에게도 빨리 전진할 것을 재촉했다. 이순신은 적에게 기만 술책이 있으리라 의심하고 여러 날을 머뭇거리며 행동하지 않았다. 이러는 중에 요시라가 또 와서 가토가 이미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거짓으로 애석해하는 신용을 지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모두 나서서 이순신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간에서는 이순신을 잡아다 국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현풍인 전현감 박성이란 자가 이순신을 목베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드디어 의금부 도사를 보내어 이순신을 잡아오고 원균을 대신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오히려 소문이 다 진실이 아닐 것이라 의심하시고 특별히 성균관 사성 남이신을 한산도에 파견 사실을 조사해 오라고 했다. 그가 전라도 땅에 닿자 병사와 백성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이순신이 무고하게 잡혀갔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남이신 또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가토가 섬에 7일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사가 공격했다면 반드시 적장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머뭇거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순신을 옥에 가두고 대신들에게 명하여 그의 죄를 논하게 하였다. 오직 판중추부사 정탁만이 이렇게 진언했다. 이순신은 명장이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상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또한 짐작하는 바가 있어 나가 싸우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너그러이 용서해서 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리하여 한 차례 고문을 하고 사형을 감하여 관직을 삭탈하였다. 이순신의 노모는 아산에 살았는데 그가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는 고통스러워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옥에서 나온 이순신은 아산을 지나는 길에 상복을 입고는 곤율 휘하에 들어가 백의종군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퍼하였다. 13. 명나라 조정에서는 병부상서 형계를 총독 군문에 임명하고 요동포정사 양호를 경리조선 군무에 임명하고 마귀를 대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양원, 유정, 동일원 등의 장수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1597년 정유년 5월에 양원이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한양에 며칠 머무르더니 전라도 남원으로 내려가 주둔했다. 남원은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고 성이 견고하고 무너진 곳이 없었는데 지난날 낙상지가 성을 중축하고 잘 방어했기 때문이었다. 성 밖에는 교룡산성이 있어 사람들은 이 산성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나 양원은 본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성 위에 담을 올리고 호를 팠으며 호 안에는 양마장까지 설치했는데 한 달 남짓 걸려서 대충 완성했다. 14. 1597년 8월 7일 한산도의 수군이 패했다. 이 싸움에서 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전사했고 경상우수사 배설은 도망쳐 죽음은 모면했다. 앞서 원균이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에 부임해 와서는 이순신이 시행해 오던 모든 규정들을 다 변경해버리고 부하 장수들과 사졸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순신이 신임에 부리던 사람들은 모두 배척했다. 특히 이영남은 예전에 자신이 패해 도망친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다 해서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자 군사들 마음속에는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 있을 때에 당을 지어 운주당이라 부르고 밤낮으로 그 안에 거처하면서 마카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의 일에 관해 논의하였다. 비록 말단 사졸이라 하더라도 군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와서 고하도록 허락하여 군정을 통하게 하였다. 매양 전투를 앞두고는 부하 장수들을 모두 불러 계책을 물어서 작전 계획이 정해진 뒤에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패배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원균은 그의 애첩을 데려다가 그 운주당에서 살면서 이중 울타리를 쳐놓아 장수들조차 그를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그는 술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술주정을 일삼았으며 형벌에 절도가 없었다. 그래서 군중에서는 몰래 주고받기를 만일 적을 만난다면 그저 달아나는 수밖에 없지 라고들 하였다. 마카 장수들 또한 그를 비웃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아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나 명령이 지켜지질 않았다. 그때 적이 다시 쳐들어왔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요시라를 다시 김응서에게 보내 소식을 전했다. 우리 배가 모일에 출범할 것이니 중간쯤에서 맞아 싸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도원수 곤율은 이 소식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으며 더욱이 이순신이 머뭇거리다가 죄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균에게 빨리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균 또한 이순신이 나가 싸우지 않았음을 비난한 덕에 그 자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싸움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전 함선을 깡그리 인솔하고 전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해안에 있던 외국 진영에서는 원균이 함선을 이끌고 가는 것을 내려다보고는 서로 전달하여 통보하였다. 원균이 이끄는 선단이 절영도에 이르렀을 때 풍랑이 일고 날이 이미 어두웠으나 어느 한 곳 배를 댈 곳도 없었다. 바라보니 외선들이 바다에서 출몰하고 있었다. 원균은 함선들에게 전진하라고 독려하였다.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한산도에서 종일 노를 저어 오느라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또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있어 배를 제대로 운행하지도 못했다. 배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대열을 정비할 수 없었다.
외적들은 우리 군사들을 지치게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다가는 멀리 달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싸우지도 않았다. 밤이 깊자 풍랑이 더욱 거세어져 우리 함선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고 가는 방향을 알지 못했다. 원규는 간신히 나머지 배들을 수습하여 가덕도로 돌아왔다. 군사들은 목이 몹시 말라서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마셨다. 이때 섬 안에서 외적들이 나타나 덮쳤다. 그래서 400여 명의 군사를 잃고 원규는 다시 거제의 칠천도에 도착했다. 곤율이 이때 고성에 있다가 원균이 출동한 뒤 실패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문책하며 원균을 불러 곤장을 쳤다. 진으로 돌아온 원균은 분한 마음에 술만 마셔대더니 그만 누워버렸고 장수들이 군사의 일을 의논하고자 했으나 만날 수조차 없었다. 그날 밤 외적의 배가 기습하여 우리 진영은 무너져 버렸다. 원균은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기어올라 달아나려 했으나 몸이 비대하고 둔하여 소나무 아래 퍼질러 앉았고 측근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수행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였던 그는 외적에게 죽었다고도 하고 도망쳐 죽음을 모면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이엇기는 배 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에 앞서 배설은 원균을 만나 여러 번 권고하였다. 이러다가는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날도 배설은 이렇게 간하였다. 칠천도는 물이 얕고 좁아 배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규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배설은 자기 수하의 배만을 이끌고 지키고 있다가 적이 공격해오자 달아났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산도에 도착한 그는 무기와 양곡, 건물 등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대피하였다. 한산도를 격파하자 적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서쪽으로 향하여 남해 순천이 차례로 함락되었다. 두치진에 이른 적들은 육지로 올라 남원을 포위했다. 이렇게 되자 충청과 전라도가 모두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외적은 싸움을 시작한 이래 오직 수군에게만 패했는데 이를 분하게 여긴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어떻게 해서든 조선의 수군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내렸다. 정면으로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계략을 꾸몄다. 그래서 거짓으로 김응서에게 극진한 성의를 베푸는 채 해서 이순신으로 하여금 죄를 얻게 하고 그리고 원균을 유인하여 바다로 끌어내어 유인하여 습격한 것이다. 그 계략이 아주 교묘해서 우리 측이 완전히 이 계략에 떨어지고 말았다. 실로 애석한 일이다. 15. 황석산성이 왜군에게 함락되어 안음현관 각중과 전 함양군수 조종도가 전사했다. 이에 앞서 채찰사 이원익과 원수 곤율은 경상도의 산성을 수축하여 적을 방어할 것을 의논하고 공산, 금호, 용기, 부산 등의 산성을 수축했다. 공산성과 금호산성의 작업에는 백성들의 노고가 컸다. 성이 완성되자 여러 고을의 기계와 곡식을 가져다 저장했고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자 그 지방이 떠들썩해졌다. 외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가토 기요마사는 서생포에서 전라도로 향하면서 유키나가가 거느리고 오는 해군과 합세해 남원을 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은 도원수까지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산성의 전령을 띄워 제각각 지키라고 할 뿐이었다. 오직 의병장 곽재우만이 창령의 화왕산성에 들어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기로 하였다. 적이 산 밑에 이르러 쳐다보니 산세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안정해 있고 동요하지 않자 공격해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안음현감 각주는 황석산성에 들어갔다. 전 김해부사 백사림도 역시 이 성에 들어갔다. 백사림은 무관 출신인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의지하면서 든든해했다. 그런데 적병이 성을 공격해 온 지 하루 만에 백사림이 제일 먼저 달아나고 아군은 결국 괴멸되고 말았다. 적병이 산성에 들어오자 곽준은 그의 아들 이상 이후와 함께 전사했다. 그리고 곽준의 딸은 유문호에게 시집갔는데 유문호가 외적에게 포로가 되자 앞서 산성을 벗어나와 있던 곽씨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종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남편마저 적에게 잡혔으니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고는 목을 메어 자살해버렸다. 조종도는 내 일찍이 벼슬의 한 말석에 참여했던 터라 난을 피해 도망쳐간 무리들과 같이 숲속에서 죽을 수는 없고 당연히 떳떳하게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처자를 이끌고 산성 안으로 들어가 다음과 같은 식기를 남겨두고 드디어 각종과 함께 적에게 살해되었다. 임금 계신 땅에 사는 것도 기쁘지만 죽음으로 절개를 각오한 성 안에서 죽는 것도 영광이로다. 16. 다시 이순신을 기용하여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하였다. 한산도가 적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조정은 물론 백성들 또한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임금께서는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대책을 물었다. 군신들은 당혹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경림군 김명원과 병조판서 이항복이 조용히 아뢰기를 이것은 원균의 죄입니다. 오직 이순신을 기용하여 다시 통제사에 임명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여 임금께서 그대로 따르셨다. 당시 곤율은 원균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미 이순신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나머지 군사들을 수습하게 하였다. 적이 한창 날뛰던 참이라 이순신의 군관 한 사람을 데리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 밤낮으로 잠행하여 온갖 험준한 산길을 지나 진도에 이른 그는 즉시 군사를 정비해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17. 남원부가 왜군에게 함락되어 명나라 장수 양호는 전라도로 도주하고 병사 이봉남, 남원부사 임현, 조방장 김경로, 광양형감 이춘원, 명나라 장수의 접반사 정기원 등이 모두 전사했다. 오직 김효희라는 사람만이 살아서 빠져나와 내게 그곳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양총병은 남원에 당도하여 성벽을 한 길 이상 더 쌓아 올리고 성밖 양마장에는 포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성문에는 대포 두세 대를 설치하고 참호를 깊게 파놓았다. 한산도가 패하자 적은 수륙 양면으로 전진해왔다. 사태가 위급하다고 보고가 들어오자 성안은 흉흉해져서 백성들은 도망치기에 바빴고 양총병이 거느린 요동의 기병 3,000명만이 성안에 남아있었다. 양총병은 전라병사 이봉남에게 경문을 띄워 함께 싸울 것을 권했으나 이봉남이 머뭇거리고 오지 않으니 양총병은 연달아 정찰병을 보내어 재촉하였다. 이봉남은 부득이 오기는 왔으나 그가 거느린 군사라곤 겨우 수백 명뿐이었다. 광양형감 이춘원, 조방장 김경로 등도 뒤이어 도착했다. 8월 13일 외적의 선봉 100여 명이 성 밑에 와서 조총을 쏘아대더니 잠깐만에 중지하고는 모두 논밭 속으로 숨은 채 몇 명씩 몰려와 공격하다 물러서곤 했다. 성 위에 우리 군사들이 승자소포를 이용해 응사했지만 왜군의 진영은 너무 멀리 있었다. 게다가 이따금 몇 명의 적만이 기어와 여기저기 흩어져 싸우는 까닭에 포를 쏴도 맞지 않았다. 반면에 성을 지키는 우리 측의 병사들은 적의 소총을 맞고 자주 쓰러졌다. 잠시 후 성 아래 다다른 외적이 큰 소리로 우리 병사를 불렀다. 양총병은 통역을 시켜 그들의 말을 들어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편지에는 싸움을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8월 14일 외적이 성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진을 치더니 전날과 같이 총포로 번갈아 공격해왔다. 이에 앞서 성의 남문 밖에 조밀하게 늘어서 있던 민가들은 적이 올 무렵에 양총병이 불태워버리게 하였다. 그런데 돌담과 흙벽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적이 와서는 이 담과 벽 사이에 몸을 숨겨 총을 쏘아대어 성 위에 우리 측 군사들을 많이 맞췄다. 8월 15일 성 위에서 바라보니 외적들이 성 밖에 잡초와 논에 있는 벼를 베어다가 큼직한 묶음으로 무수하게 묶어서 담과 벽 사이에 쌓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명나라 유격장군 진우충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전주에 있었다. 남원에 머물고 있던 군사들은 매일같이 유격장군 진우충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성안의 군사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날 저녁에 성첩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따금 머리를 맞대고 기속말로 주고받고 말 한 장을 준비하는 등 달아나려는 기색이 있었다.
그날 밤 초경쯤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적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일제히 포사격을 시작했다. 성 위로 탄환이 마치 우박 떨어지듯 쏟아졌다. 성 위에 우리 군사들은 모두 목을 움츠리고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두 시간 지난 뒤 떠들썩한 소리가 그쳤을 때에는 묶어둔 풀단으로 이미 혼은 다 메워진 후였다. 또 양마장 안팎에도 풀다발이 무더기로 쌓여 이미 성과 비슷한 높이에 이르고 있었다. 많은 외병들이 이 풀더미를 밟고 성벽에 기어 올라왔다. 성안은 크게 혼란에 빠지고 외군이 이미 입성하였다고 야단을 피웠다. 남문 밖에 양마장을 지키고 있던 김효희가 성안을 바라보니 이미 성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성안 곳곳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북문으로 달려가니 명나라 군사들이 모두 말을 타고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몰려들어 있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쉽사리 열리지 않았는데 몰려든 기마의 다리들이 묶고 세운 듯 길가를 메우고 있었다. 이윽고 성문이 열리자 군마가 다투어 성문을 뛰쳐나갔다. 외병들은 성 밖에서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명나라 군사들은 고개를 내어 칼을 받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달까지 밝아 적의 칼을 피해 달아난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았다. 양총병은 자기 하인 몇 사람과 함께 말을 달려 뛰쳐나가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혹은 외병이 양총병인 줄을 알고 고의로 달아나게 내버려 두었다고도 한다. 김효희는 수행원 하나와 성문을 나왔는데 수행원은 적을 만나 죽고 김효희는 논으로 뛰어들어가 풀숲에 엎드려 있다가 외적이 군사를 거두어 가기를 기다려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한다. 본래 양총병은 요동에서 활동하던 장수라 오랑캐와 싸울 줄은 알았지만 외적을 방어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패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전투를 통해 평지에 있는 성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만하다. 김효희가 전하는 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훗날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경계해야 할 바를 알게 하는 바이다. 남원이 함락됨에 따라 전주 북쪽은 모두 무너져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명나라 장수 양원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차명에 처해졌고 그의 머리는 효시당했다. 18. 통제사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외적을 격파하고 외장 마다시를 잡아 죽였다. 당시 이순신은 진도에 도착, 병선을 수습하니 10여 척 정도였다. 그때 해안 지방 주민으로 배를 타고 피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순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순신이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 모으니 원근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순신은 이들을 군의 배후에 배치해 병사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적장 마다시는 수전에 뛰어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그의 함선 200여 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침범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군과 벽파정 아래에서 서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12척의 배에 대포를 실은 이순신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기로 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 많은 적도 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순신 부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당시 이순신 휴하에는 8,000명이 넘는 병사가 모여들어 고금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로 통행첩을 만들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연안 지방을 통행하는 모든 배 가운데 통행첩이 없는 배는 간첩선으로 간주하고 통행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와서 통행첩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순신은 배의 크기에 따라 쌀을 받고 통행첩을 발급해 주었는데 큰 배는 3석, 중간 배는 2석, 작은 배는 1석을 받았다. 당시 피란을 떠나는 배들은 모두 양식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쌀을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이리하여 이순신은 15일 만에 1만여 석의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또 백성들을 모집하고 구리와 새를 실어다 대포를 만들고 나무를 벌채에다 배를 만들어 매사에 대비하였다. 이순신이 추진하는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먼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 그에게 의지하기 위해 모여들어 집을 짓고 막사를 만들어 장사를 하게 되자 그들을 수용하기에 섬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얼마 뒤 명나라 수병 도독 진린이 나와서 이 고금도에 내려와 이순신과 합병하게 되었다.
진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모두 그를 꺼려 하였다. 19. 임금께서 고금도로 내려가는 진린을 청파들판까지 나와 몸소 전송하셨다. 나는 진린의 군사가 고을 수령을 함부로 때리고 욕하며 찰방 이상규의 목을 새끼줄로 메어 끌고 다니며 피투성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았기에 통역관에게 그를 풀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여러 대신에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순신이 패할 것 같소이다. 진리는 장수의 고난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군사들 또한 제 마음대로 다룰 것이니 어찌 이기기를 바라겠소. 동석한 여러 사람들도 그렇겠다고 하고 다 같이 한탄에 말지 않았다. 이순신은 진린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게 하였다. 그래서 사슴과 멧돼지와 해물 등속을 풍성하게 얻어 성대하게 주연을 준비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린의 배들이 들어오자 이순신은 굴레를 갖추어 멀리까지 나가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진린이 도착하자 그 군사들에게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어 주어 여러 장수들을 이하 흠뻑 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사졸들은 이순신을 가리켜 과연 훌륭한 장수라고들 서로 주고받았고 진린도 역시 기분이 좋았다. 얼마 있지 않아 적선이 인근 섬을 침범해 왔다. 이순신은 자신의 군대를 파견하여 격파시키고 적의 머리 40급을 베어와 모두 진린에게 주어 그의 공으로 돌리게 하니 진린은 더욱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진린은 매사에 이순신에게 자문받고 출행할 때에도 꼭 이순신과 가마를 나란히 해서 가고 감히 앞서지를 않았다. 이순신은 도리어 진린과 약속하고 명나라 군사와 자기의 군사를 구별함이 없이 백성들에게 실오라기 하나라도 약탈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잡아다 형벌을 가하기로 하니 감히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없게 되어 성안이 숙연해졌다. 진리는 임금께 글을 올려 이 통제사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인재요 하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는 그가 이순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20. 적병이 물러갔다. 당시 적은 경상 전라 충청 삼도를 유린하며 가옥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살육하였다. 무릇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모두 코를 베어 미세를 부린 까닭에 그들이 직산에 도착할 무렵부터 한양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9월 9일 왕비께서는 난을 피해 서쪽 지방으로 내려갔다. 한양에 있던 명나라 장수 경리 양호와 제동 마기는 서울에 주둔해 있으면서 평안도 군사 5천여 명과 황해 경기도 군사 수천 명을 징집해다가 한강 여울목을 분담해 지키게 하고 창고들을 경비하게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적은 경기도 부근까지 왔다가 물러갔다. 이후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에 주둔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천에 주둔하게 되어 그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7,800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한양을 거의 지키지 못할 것 같은 판국이 되니 조신들이 모두 나서 피란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지사 신잡은 이렇게 진언하였다. 어간은 마땅히 영변으로 거동하셔야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평안도의 병사로 있은 적이 있어 영변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은 바로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으면서 신일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고들 했다. 한 대신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이번 적의 공격은 그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일이 오래되면 저절로 수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임금을 편안한 곳에 모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 도원수 곤율이 한양에서 들어왔다. 임금께서 그를 불러 정세를 물으셨다. 그러자 곤율이 대답했다. 당초에 임금께서 서둘러 환도하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땅히 서부지방에 머물러 계시면서 적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살폈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뒤 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곤율은 그제야 다시 경상도로 내려갔다. 대간에서는 곤율이 무모하고 겁이 많아 원수의 직책을 맡겨둘 수 없다고 탄핵했으나 임금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21.
12월의 격리 양호와 제동마귀가 기병과 보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경상도 울산의 적을 공격하였다. 당시 적장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군 동해 해변에 아주 험난한 곳에다 성을 쌓아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 기병대가 기습을 가하자 당해내질 못했다. 적이 외성을 버리고 내성으로 쫓겨 들어가자 명나라 병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즉시 몰아 공격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사이에 적은 성문을 닫고 전열을 가다듬어 굳게 지키니 이쪽에서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명군의 여러 진은 성 아래에 분산하여 진을 치고 성을 포위하여 13일 동안이나 지켰으나 적은 나오지를 않았다. 29일 나는 경주에서 그곳으로 가서 격리 양호와 제동 마귀를 만나보았다. 그때 적의 성루를 바라보니 조용하고 한가로워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들이 성 가까이 접근하면 성을 지키던 적들이 모두 나서 총을 비오듯 쏘아댔다. 매일같이 교전을 하여 명나라 군사와 우리나라 군사의 시체가 성 밑에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중에 적선이 서생포에서 구원하러와 오리떼처럼 정박해 있었다. 한편 성 안에는 물이 부족해서 밤만 되면 적병들이 밖으로 나왔다. 이를 본 양경리는 김응서에게 날랭 군사를 주어 매복하도록 했다. 샘물 주위에 매복한 우리 군사들은 밤마다 100여 명의 적병을 사로잡았는데 그들 모습은 굶주림에 지쳐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다. 장수들은 성 안에 양식이 끊어졌을 터이니 장기간 포위하고 있으면 적은 저절로 괴멸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날씨가 몹시 춥고 음산하게 비가 내려 병사들은 손발에 동상이 걸리었다. 게다가 얼마 뒤 적이 또 육로로 구원하러 왔다. 겁을 먹은 양경리는 서둘러 회군해 버렸다. 이듬해 정월이 되자 명나라 장수들은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2. 무술년 7월 격리 양호가 파면되고 신임 격리로 만세덕이 임명되었다. 당시 형계의 참모관으로 있던 병부주사 정응태가 양호의 20여 가지 죄를 탄핵했는데 이로 인해 그가 파면된 것이다. 임금께서는 양호가 역대 격리 중에서 적의 토멸에 가장 노력했다고 하여 즉시 좌의정 이원익으로 하여금 그를 구해줄 것을 청하는 공문을 써서 북경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8월 양호가 소환되어 본국을 향해 떠났다. 임금께서는 동쪽까지 나가 전송하였는데 눈물까지 흘리셨다. 만세덕은 출발했다고 전해왔으나 채 도착하지는 않았다. 9월 형계는 다시 장수들을 배치했다. 마귀는 울산 지구를 막고 동의로는 사천 지구를 맡고 유정은 순천 지구를 맡고 진리는 수로를 맡았다. 이렇게 하여 동시에 일제히 진격했으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동의론의 부대는 적에게 크게 패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23. 10월 유정이 순천의 적 진영을 공격하고 통제사 이순신은 수군으로 적의 구원 부대를 바다에서 대피시켰으나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전사하였다. 이때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부산, 울산, 하동 등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던 적도 모두 물러갔다. 당시 유키나가는 순천의 예교에 성을 축조하고 굳게 지키고 있었다. 유정은 대부대를 이끌고 공격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순천으로 돌아왔다. 얼마 뒤 유제독은 육로로 다시 공격하고 이순신은 명나라 장수 진린과 함께 그 지역 해구를 졸라 바싹 위협을 가하자 유키나가는 사천에 머물고 있는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때 이순신이 요시히로를 공격하여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고 수많은 외적을 죽였으며 패주하는 적을 남해 노량까지 뒤쫓았다. 화살이 빗발치는 속에서 이순신은 직접 나가 싸우다가 적탄이 그의 가슴에 맞아 등 뒤로 간통했다. 곁에 있던 부하들이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순신은 싸움이 한창 급박하니 부디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운명하였다. 담력이 강하고 도량이 넓은 조카 이완은 이순신의 뜻대로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이순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싸움을 지휘하였다. 그래서 군중에서는 이순신의 전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진린이 탐배가 적에게 포위당한 것을 바라보고 이완은 군사들을 지휘해 가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 적이 흩어져 간 뒤에 진린은 자기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냈다가 비로소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으로 몸을 던지며 나는 어른께서 살아있는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해준 것으로 알았는데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라고 외치고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온 군중이 모두 통곡을 하여 곡성이 바다를 진동시켰다. 외장 유키나가는 우리 수군이 적을 쫓아 진영을 지나간 틈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7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바다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군대와 명나라 군대는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영에서 군영으로 통곡이 이어졌다. 그들은 마치 자기 아버지를 여인 듯 통곡을 했다. 이순신의 영구가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은 곳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영구를 실은 수레를 붙잡고서 공께서 진실로 우리들을 살리셨는데 이제 공은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몰려드는 군중으로 길이 막혀 수레가 나아갈 수 없을 정도였으며 길 가는 행인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의정부 우의정을 추중하였다. 그러자 형계가 나서 말했다. 마땅히 그를 기리는 사당을 지어 충혼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바닷가 백성들이 뜻을 모아 사당을 세우고 민충사라 부르며 때마다 제사를 지냈고 장사치들과 어부들은 오가며 그곳에 들러 제사를 지냈다. 24. 이순신의 자는 여해, 본가는 독수이다. 그의 조상 가운데 이변이라는 이가 있어 판부사까지 역임했고 강직한 점으로 유명했다. 또 증조부인 이건은 송종 임금을 모셨는데 세자 연산을 가르쳤으나 너무 엄하다고 하여 꺼려하였다. 그는 일찍이 사헌부 장령이 되어 탄핵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아 백관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호랑이 장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조부 이백록은 가문의 덕을 입어 벼슬을 했으며 아버지 이정은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이순신은 소년 시절부터 기품이 영명하고 활달하여 구애됨이 없었다. 아이들과 놀이를 할 적에는 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들어 마을에서 놀았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자를 만나면 그 눈을 쏘려 들었다. 그래서 어른들조차 그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집 문 앞을 지나치지 못하였다. 장성하자 활을 잘 쏘아서 무과를 거쳐 입신했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문관이었는데 그가 비로소 무과에 올라 권지훈련원 봉사에 임명되었다. 그때 병조판서 김기영이 선녀가 있어 이순신에게 처부로 주려고 했으나 이순신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순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처음 벼슬길에 나와서 어찌 감히 권세 있는 집안에 의지해 승진하기를 원하겠는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병조정랑 서익이 훈련원에 있는 자기와 친근한 사람을 서열을 무시한 채 추천하고자 하자 이순신은 훈련원 장무관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고집하였다. 서익이 그를 불러내 뜰 아래 세워놓고 문책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서익은 점점 더 화가 나 큰 소리를 질렀으나 이순신은 조용히 대답하고 끝내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서익은 본래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기질이 세고 남을 깔보는 위인이라 동료들도 그를 꺼려하여 가급적이면 그와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날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섬돌 아래에서 서로 돌아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순신이 감히 병조정랑과 다투니 앞길은 생각지도 않는단 말인가. 날이 저물어서야 서익이 겸연쩍어 기가 꺾여서 이순신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관료들 사이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순신이 옥에 갇혔을 때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아주 험악한 판국이었다. 한 옥리가 이순신의 형의 아들 이분에게 비밀이 말하기를 뇌물을 쓰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순신이 이 말을 듣고 이분에게 노하여 꾸짖었다.
죽게 되면 죽을 따름이다. 어찌 정도를 어기며 살기를 구하겠는가. 그의 지조가 이와 같았다. 이순신의 사람됨은 말이 적고 잘 웃지 않으며 용모가 우아하고 단정하여 마치 근엄한 선비 같으나 내면으로는 담력과 용기가 있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바로 평소에 그의 수양의 결과인 것이다. 형 이희신과 이효신은 그보다 먼저 죽었는데 이순신은 그들의 자손까지 자기 자식처럼 아껴 길렀으며 조카들을 모두 혼인시킨 후에야 자기 자식들의 혼례를 올렸다. 그는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운이 부족해 100가지 경륜을 하나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25. 통제사 이순신은 군중에 있을 때에 밤낮으로 경계를 어미하여 갑옷을 벗는 일이 결코 없었다. 견내랑에서 적성과 대치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아군의 모든 함선들이 이미 닻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달이 매우 밝았다. 갑옷을 입은 채 북을 베고 누워있던 이순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장수들을 부르고 술을 내오게 하였다. 술 한 잔을 마신 그가 장수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밤 달이 매우 밝구나. 외적은 간교한 꾀가 많아서 달빛이 없을 때에는 마땅히 우리를 습격해 올 것이 틀림없지만 달이 밝은 때에는 이를 이용하여 역시 습격해 올 것이다. 그러니 경비를 엄중히 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 모든 배에 닻을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척구선에 전령을 보내니 척구병이 한창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그를 깨워서 기습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척후가 달려와 외적의 기습을 알렸다. 그 시간 달이 서산에 걸려있어 산 그림자가 바다에 드리워져 바다의 반쪽은 어슴풀에 그늘져 있었다. 그 그늘져 어두운 쪽을 따라 수많은 적선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이순신이 명령을 내리자 우리 군사들이 대포를 쏘면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적군들은 일제히 조총을 쏘아댔다. 총소리는 바다에 진동하고 쏟아지는 탄화는 비 내리듯 물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퇴주해버렸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마카 장수들이 이순신을 신이라고들 했다. 노쿠잡기. 무인년 가을 혜성이 하늘에 뻗쳤는데 그 모양이 흰 비단을 편 것과 같았으며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펼쳐져 있더니 몇 달이 지나 사라졌다. 무자년에는 한강의 물이 3일 동안이나 붉은 모습을 띄었다. 신묘년에는 죽산 태평원 뒤에 쓰러져 있던 돌이 저절로 일어났다. 또 통진현에서는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섰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곧 도읍을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이 떠돌았다. 또 동해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서해에서 잡히더니 한강에서까지 고기가 잡히기 시작했다. 해주에서 잡히던 청어는 근 10년 동안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동 앞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하자 그곳 사람들은 청어를 신어라고 불렀다. 또 요동 팔참에 살던 백성들이 하루는 놀라서 말했다. 도둑들이 조선에서 몰려오고 조선 왕자가 탄 가마가 압록강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약자들은 산으로 대피하는 등 요란을 떨기도 했다. 한편 우리 사신이 북경에서 돌아오던 길에 금석산 입구에 하시라는 사람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때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조선 통역관이 내게 이렇게 말합디다. 너희 집에 3년 된 술, 5년 된 술이 있다고 하던데 아끼지 말고 마시면서 놀아라. 얼마 안 가 군사가 쳐들어올 것이니 그때는 있어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요동 사람들은 조선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놀라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신이 돌아와 이 말을 전하자 조정에서는 통역관들이 나라를 모함한 것이라 여겨 몇몇 통역관을 잡아다가 군문했다. 그러나 인정전 뜰에서 압슬형을 당하면서도 누구 하나 자백하지 않고 죽어갔다. 이 일은 신묘년 무렵의 일이다. 다음 해에 외란이 발생했으니 큰일이 일어날 때에는 비록 사전에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더구나 흰 무지개가 해를 뚫고 금성이 하늘에 뻗치는 일이 매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상히 여기질 않았다.
또 도성 안에 항상 검은 기운이 퍼져 있었다. 연기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것이 땅에서 피어올라 하늘까지 닿았는데 이런 일이 십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하늘이 간절히 알려주었으나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두보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장안성 위에 머리 흰 까마귀, 밤이면 연추문 위에 날아와 울고 인가를 찾아 큰 집을 쪼아대니 그 집의 고관들은 달아나 오랑캐를 피하네. 이 시 또한 이상한 조짐을 기록한 것이다. 임진년 4월 17일 왜적이 침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종과 백성 모두가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갑자기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대궐 후원에서 울다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했다. 겨우 한 마리에 불과했는데도 그 새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1호부터 10일 후 임금께서 피란길에 오르셨으며 적들이 도성으로 들어와 궁궐과 종묘, 사직, 관청과 백성들의 집이 모두 텅 비게 되었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5월에는 내가 임금을 모시고 평양 김내진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김내진이 이렇게 말했다. 연전에 승냥이가 수시로 성 안으로 들어오고 대동강 물이 붉게 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동쪽 물은 흐리고 서쪽 물은 맑았는데 지금 이런 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적들이 평양에 오지 않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더니 평양마저 함락되고 말았다. 들짐승인 승냥이가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이는 구역새가 와서 집을 짓고 여섯 마리 익새가 날아가 버리고 술록과 불려우 같은 짐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춘추의 내용과 흡사하다. 이야말로 하늘이 사람에게 알려준 것이며 성인께서 경고한 것이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임진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목성이 미성과 기성을 지켰다. 미성과 기성은 연나라를 뜻하는데 예로부터 연나라는 우리나라와 같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 무렵 외적이 점점 다가와 민심은 흉흉해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루는 임금께서 하교하셨다. 목성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추니 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신 말씀이었는데 후에 한양은 잃었다고 하나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적장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한 죽어버렸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모두 하늘의 뜻이라 할 만하다. 외적은 대단히 간교한 자들로 용병 또한 단 하나도 속이지 않는 법이 없다. 임진왜란 당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양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성공했으나 평양에서는 졸렬했다. 100년에 걸친 태평성대로 인해 우리 백성들은 전쟁을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외적의 침입을 맞이하게 되자 우왕좌왕하다가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당시 적은 파죽지세로 몰아닥쳐 불과 10일 만에 한양까지 들이닥쳤으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을 써볼 겨를이 없었으며 용감한 장수라 하더라도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민심 또한 흩어져 수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방법이 한양을 함락시키는 데 뛰어난 계략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적은 항상 이긴다고만 생각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갈래로 흩어져 마음대로 날뛰었다. 그러나 군사는 나누면 약해지기 마련이다. 한리에 걸쳐 전선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니 아무리 강한 화살이라 해도 멀리 가다 보면 낡은 헝겊 한 장 뚫지 못하는 이치와 같았다. 또 장수야가 여진족이 용병을 모르는구나. 군사가 홀로 깊이 들어왔으니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는 4만의 군사로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평양이 함락되자 곳곳에 퍼져 있던 적들도 모두 기운을 잃고 말았다. 결국 한양은 점령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세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전국의 의병이 곳곳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적은 서로 통신도 두절되고 구원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평양의 계략이 졸렬한 까닭이다. 외적의 계략이 잘못된 것은 우리에게는 천우신조였다. 우리에게 뛰어난 장수가 하나만 있었어도 길게 이어지던 적의 전선을 끊어 단절시킬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되었다면 평양성에서 그들의 대군을 무찌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런 계책을 한양 남쪽에서 사용했더라면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외적들의 간담이 서늘해져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이후에라도 우리 강토를 엿볼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하고 힘든 상태여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명나라 장수들 또한 그런 계략을 세우고 쓸만한 인물이 없어 그저 적을 내쫓을 수는 있어도 응징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가장 낮은 계략으로 본공을 사용했으니 참으로 한탄할 만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가 떨리고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다. 옛날 조조가 병법에 대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임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형을 이용하는 것이요. 둘째는 군사들의 기강이 바로 잡혀 있을 것이며 셋째는 좋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병법의 기본이요 승패는 이로부터 결정된 것이니 장수가 이를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적은 전투에도 익숙했고 무기 또한 좋았다. 새로운 무기인 조총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멀리까지 갈 뿐 아니라 정확도에서 화살을 월등히 능가했다. 만일 넓은 들판에서 만나 병법에 있는 대로 맞붙었다면 우리 군사는 결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활은 겨우 백보를 가는 데 비해 조총은 수백보를 나갔으니 말이다. 게다가 비바람 치듯 쏟아지니 활로 당해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험준한 산이나 우거진 숲을 적에 앞서 선점한 후에 매복하고 기습을 가했기 때문에 비록 조총을 가진 적이라 하더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임진년, 한양에 들어온 적이 매일 성 밖을 다니며 노략질을 일삼아 원릉마저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고향 출신 진사 1호는 활도 잘 쏘고 담력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두 친구와 함께 활을 가지고 창릉과 경릉에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적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골짜기에 가득 찬 적을 본 1호 일행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무와 덩굴이 우거진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적들이 그들을 찾아 숲을 찾았다. 이 모습을 본 1호 일행은 숲에 숨어 활을 당겼다. 외적은 순식간에 활을 맞고 쓰러졌다. 그때부터 일행이 숲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화살을 쏴대자 적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이후로 적은 숲만 보면 도망쳤기 때문에 두 능을 지킬 수 있었다. 1호부터 지형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정해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적이 상주에 주둔하고 있을 때 신립과 이일 등이 이러한 계책을 쓸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즉 토천과 조령 사이에 궁수 수천 명을 매복시켜 놓고 숲을 활용했다면 적은 우리 병사의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합지졸을 데리고 험준한 숲을 떠나 평탄한 들판에서 대적했으니 질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이 내용을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특별히 기록하는 까닭은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성은 적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우선 견고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성을 언급할 때 모두 성위 담을 말했는데 소위 천치, 백치 하는 것이다. 나는 평소에 책 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위 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바지터가 그것이라 판단하고 의문을 품었었다. 살바지터가 1000개 또는 100개라면 성이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은 수용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외란이 일어난 후에 척계강이 지은 기효신서를 얻어 읽어보니 성이 담은 살바지터가 아니라 곡성과 옹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에 곡성과 옹성이 없으면 살바지터에 방패를 세우고 피한다 해도 성 밑에 바싹 붙어오는 놈은 보고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효신서에는 50개의 살바지터마다 하나의 성위 담을 만들어 바깥으로 두세 길 나오도록 하고 두 성위 담 사이에 50개의 살바지터를 두게 한다면 한 성위 담에서 25개의 살바지터를 담당하게 되어 활쏘기가 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성이 성 밑으로 침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592년 가을 내가 안주에 머물 때의 일이다.
생각해보니 평양성의 외적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면 행제소 앞쪽으로는 그들을 막아낼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도 안주성을 짓고 지키고만 있었다. 그런데 중양절 청천강가에 나가 성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다. 성박 형세에 따라 성 위 담과 같이 튀어나온 성을 쌓고 그 안에 사람을 배치한 다음 사방에 대포 구멍을 뚫어 대포를 쏘도록 하는 것이다. 대포는 천 걸음 정도 나아가도록 하고 대포 속에는 새할 만한 탄환을 수백 개 넣어두었다가 성 밖에 모여든 적을 향해 쏴대면 쇠와 돌마저도 다 부서져 가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성과 귀를 지키는 병사가 없다 해도 적이 접근해오지 못할 것이다. 이야말로 좋은 방법으로 비록 성 위 담을 본떠 만들었다 해도 효과는 그것보다 나을 것이다. 천 걸음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면 운제나 충차 같은 기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연히 생각해낸 나는 행제소의 임금께도 알리고 후에도 여러 번 조정해서 제안했다. 또 그것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596년 봄에는 한양 수구문 밖에 돌을 이용해 이 모형을 만들다가 그친 적도 있었는데 결국 다른 의견이 많아 포기하게 되었다. 훗날 나라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나 같은 사람의 말이라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활용하기 바란다. 적을 막는 방법으로는 꽤나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안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경상우감사에 임명된 친구 김사순이 편지를 보내왔다. 진주성을 수리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볼 셈이네. 그 전에 적들이 진주성을 공격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간 적이 있었기에 나는 답장에 이렇게 썼다. 적이 조만간 다시 쳐들어올 것이네. 그때는 지난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대부대를 동원할 것이니 성을 지키기가 예전과 달리 쉽지 않을 것이네. 포루를 세워 대비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네. 그런 다음 편지 안에 자세히 적어 보냈다. 1593년 6월 적이 진주성을 재차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사관 신경진에게 말했다. 진주성이 위급한데 포루가 설치되어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합천에 내려갔다가 진주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단성현감 조종도 역시 김사순의 친구였는데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지난해 사순과 진주성에 머물 때 일입니다. 그가 공의 편지를 보고는 정말 뛰어난 계략이라며 친구 몇 사람과 성을 둘러보고는 여덟 곳에 포루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곤 나무를 베어 강물에 띄워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을 백성들이 모두 나서 예전에는 포루 없이도 잘 지켜 적을 물리쳤는데 왜 이런 일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했습니다. 그래도 사순은 물러서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가 병이 들어 눕게 되자 작업도 중단되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사순의 아픔이 곧 진주성 온 백성의 아픔이 된 것이다. 이것 역시 운이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 임진년 4월 육지 여러 고을이 외적의 공격에 함락되자 우리 군사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속절없이 흩어지면서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비변사의 관리들도 매일 대골에 모여 대책을 강구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다. 적들이 창칼을 잘 사용하는데 우리 병사들은 갑옷도 없이 대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을 이용해서 갑옷을 만들어 입는다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때부터 공인들이 모여 잠도 자지 않고 갑옷을 만들었는데 나는 아니다 싶어 말했다. 적과 싸울 때는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병법을 쓰므로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껍고 무거운 갑옷을 입는다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며 또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며칠이 지나 갑옷 만드는 작업은 중단되었다. 또 대간이 대신들을 만나 계략을 의논했는데 한 대간이 화를 내며 말했다. 어찌 대신들께서는 아무런 계책도 내놓지 못하십니까?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공께서는 무슨 계책이 있으시오? 당연하지요. 한강가에 높은 누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고 적 또한 감히 오르지 못할 것이외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물었다. 적의 총알도 오르지 못한단 말이오? 계책이란 내놓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 버렸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듣는 사람마다 웃을 뿐이었다. 병법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전투에는 특별한 법칙이 없다. 때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법을 시행하면서 나아갔다가는 물러나고 모였다가는 흩어지면서 특별한 묘책을 끝없이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결국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천마디 말이나 만 가지 계략이 다 필요 없고 오직 뛰어난 장수 한 사람이 중요하다. 거기에 조조가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누락되지 않고 더해진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물은 나라에서는 평소에 훌륭한 장수를 선발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을 선발할 때에도 정확해야 하고 그들을 활용할 때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당시 경상도 수군의 대장은 박홍과 원균이었으며 육군 대장은 이각과 조대곤이었는데 이들은 본래부터 장수감이 되지 못했다. 난이 발생했을 때 순변사와 방어사, 조방장 등이 내려가 보니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생각해 제각기 명령하고 제각기 행동해 부대는 통솔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죽은 병사들을 수레에 싣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자기가 기른 군사는 쓰지 못하고 써야 할 군사는 기르지도 않았으니 병사들끼리도 몰라볼 정도였다. 이야말로 병법에서 절대 금하는 것이니 어찌 앞사람의 잘못을 뒷사람이 고칠 줄 모르고 그대로 답습해 일을 망친단 말인가. 이러고서도 무사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요행에 기대는 것일 뿐이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참으로 위험하구나. 계산년 정월 명나라 군사가 평양에서 출발했는데 나는 그들보다 앞서 출발했다. 그때 임진강의 얼음이 녹아 그냥은 건널 수 없었다. 그러자 제독이 사람을 보내 부교 설치를 독촉했다. 군교역에 도착해보니 황해도 수령이 수많은 아전과 백성을 데리고 명나라 병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우봉현령 이희원을 불렀다. 그대가 데리고 온 백성이 몇이나 되는고? 수백 명쯤 됩니다.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대는 속히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가 칡덩굴을 뜯어오도록 하라. 내일 낮 임진강 어귀에서 만나기로 하자. 절대 늦지 말라. 그는 곧 물러갔다. 개성에서 잠을 잔 나는 새벽에 말을 몰고 덕진당에 갔다. 그곳 강의 얼음은 채 다 녹지 않아서 얼음 위로 물이 흐르고 있었고 하류의 배도 올라오지 못할 상태였다. 그곳에 모여있던 경기도 순찰사 권징, 수사 이빈, 장단부사 한덕원을 비롯해 창의추위군 1,000명이 강가에 모여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우봉현령과 백성들을 불러 그들이 모아온 칡덩굴로 새끼를 꼬아 두꺼운 밧줄을 만들도록 했다. 밧줄의 크기는 몇 알음, 길이는 강을 건널 만큼으로 만든 다음 남쪽과 북쪽에 기둥을 둘씩 세우고 가로로 나무 하나를 걸었다. 그러고는 새끼줄 15가닥을 따 남북 기둥에 메었다. 그러나 강폭이 넓고 멀어서 밧줄은 반이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말했다. 쓸데없이 힘만 썼구나. 다시 천여 명을 동원해 짧은 막대기를 이용해서 새끼줄을 몇 바퀴씩 감게 했다. 그랬더니 줄이 팽팽해지면서 마치 빗살처럼 펴졌다. 다시 밧줄을 이용해 가로로 묶어 놓았더니 어엿한 다리 모양이 되었다. 이 위에 가는 버들가지를 꺾어다가 깔고 풀을 덮은 후 다시 흙을 덮었다. 이를 본 명나라 군사들이 좋아하면서 강을 건넜다. 말을 탄 채 건너기도 하고 대포와 무기도 모두 강 건너편으로 운반했다. 건너는 사람이 늘수록 새끼줄이 늘어져 물 위에 닿으려고 했는데 병사들은 얕은 여우를 이용해 건넜으므로 문제가 없었다. 지난 일을 되새겨보면 다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칙이 모자란 것이 안타깝다. 만일 새끼줄 30여 개를 꼬아 다리를 만들었으면 줄이 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후에 남북사라는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나라 군사가 양나라를 공격할 때 양나라 임금귀가 주나라 육둔과 함께 방어에 나섰다. 그때 주나라 병사들이 골짜기 언덕에서 군량을 옮기기 위해 새끼줄을 강 위에 당겨매고 갈대를 엮어 다리를 만들었다.
나는 우연히 생각이 떠올라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옛사람들은 이미 사용했구나 하면서 웃었다. 이 일을 기록해 놓는 까닭은 후에 갑자기 도움이 될까 보아서다. 개사년 여름 병이 든 나는 한양 묵사동에 누워 있었다. 하루는 명나라 장수 낙상지가 오더니 공손한 태도로 문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조선 군대는 약한데 적은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사를 양성해서 적을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명나라 군사가 머물고 있는 이때 훈련법을 익혀 한 사람이 열 사람을 가르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을 가르치도록 한다면 얼마 안 가서 정의 부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말에 감격한 나는 즉시 임금께 알렸다. 그런 다음 금군 한살 입을 시켜 7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 낙상지에서 훈련을 청하도록 했다. 낙상지는 휘하 장수 가운데 진법에 능통한 장육삼 등 10여 명을 선발, 교관으로 삼은 다음 밤낮으로 창과 칼 훈련을 시켰다. 그 후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자 훈련도 후지부지 되었으나 다시 임금께서 내가 올린 글을 보시고 비변사에 명해 따로 훈련 도감을 설치토록 하셨다. 이곳에서는 군사훈련을 담당했으며 윤두수가 그 일을 맡아보았다. 그해 9월 다시 임금께 부름을 받고 해주에서 임금을 모시고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연안에 이르자 내게 훈련 도감을 맡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당시 한양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나는 용산 창고에서 명나라 좁쌀 1,000석을 꺼내 날마다 병사 1인에게 두 대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병사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교감 당상 조경이 이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선발 기준을 세우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큰 돌 하나를 놓고는 먼저 돌을 들어보도록 했다. 다음에는 한 길쯤 되는 담을 뛰어넘도록 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선발했는데 굶주리고 기운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열에 한둘 정도밖에 통과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기다리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렇게 한 끝에 수천 명의 병사를 얻게 되자 파총과 초관을 임명하고 배속시켜 이끌게 했다. 또 조총법도 가르치려 했으나 화약이 없었다. 그때 마침 군기시에 있던 장인 대풍손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에게 화약을 만들어 주었다는 죄 때문이었다. 그의 죄를 사해주면서 대신 화약을 만들라고 했더니 그는 감격해서 하루에도 수십 근씩 만들었다. 이를 각 부대에 나눠주면서 총 쏘는 기술을 익히게 했는데 잘 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 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렸다. 한 달이 지나자 날아가는 새를 맞추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자 항복한 외적이나 남방의 군사들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는 자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여럿 나왔다. 그런 다음 임금께 글을 올렸다. 군량을 확보한 다음 병사를 모아 만 명이 되면 2천 명씩 나눠 부대를 만들고 매년 그 반은 성 안에서 훈련시키고 나머지 반은 성 밖에 넓고 기름진 땅을 골라 둔전으로 지급하십시오. 이를 번갈아 시행한다면 몇 해 뒤에는 군사와 식량이 충분해질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토대 또한 단단해질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의논했으나 병조에서 실시하지 않아 결국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심유경이 평양에서 적진을 오가느라 고생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의 출입은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좋아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적이 부산에 머물면서 돌아가지도 않을 때였다. 책사 이종성이 도망쳐 돌아오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심유경을 부사로 삼아 양방형과 함께 일본에 보냈으나 아무런 보람도 없이 돌아왔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도 다시 해상에 주둔했다. 그러자 명나라와 우리 조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모두 그 책임을 심유경에게 돌렸고 심지어 심유경이 적과 공모해서 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 승려 사명당 유정이 서생포에서 가토 기요마사를 만나고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외적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오만합니다. 이 사실을 즉시 명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의 노여움은 극에 달했다.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심유경이 고민 끝에 김명원에게 글을 띄웠다. 세월이 어느덧 흘러 지난 일이 어제일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귀국을 침략한 적이 거침없이 평양까지 닿았으니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아 적을 정탐하던 나는 기공과 이 채찰사를 혼란 속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평양 서쪽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떠돌며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듯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공께서도 이런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무렵 나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불러 건복산에서 만나 서쪽으로 더 이상 침범치 말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대로 적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우리 구원병이 도착해서 마침내 평양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적은 조승운을 물리친 여세를 몰아 의주까지 밀고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니 평안도 백성들만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큰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 뒤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양으로 물러가 방어하면서 히데요시 휘하의 이시다 미스나리, 구로다 나가마사 등 30여 명의 장수가 병사를 이끌고 합세해 험준한 요소를 지키게 되니 누구도 이 진영을 깨기 어려웠습니다. 벽제 싸움 후에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판소 이덕형이 개성으로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적이 저렇게 강한데 명나라 대군이 물러간다면 한양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한양은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수복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체계가 잡히지 않을 터인즉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양을 되찾는다 해도 남부지방을 되찾지 못한다면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자 이덕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양을 되찾기만 하면 남부지방은 우리 힘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나서 보겠습니다. 귀국과 힘을 합쳐 한양을 수복하고 한강 이남의 지방도 되찾은 다음 왕자와 수행원들까지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이덕형이 울면서 머리를 조아린 채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되게 해주시면 어른께서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니 그 공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한강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자 임해군 등이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 내게 전했습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준다면 한강 이남 땅은 어디가 되었든 그들 요구대로 주겠소. 그러나 나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외장과 서약했습니다. 왕자를 돌려보내려거든 돌려보내고 싫으면 죽여도 좋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왕자께서는 귀국의 세자인데 나라고 귀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죽이라고 하지 다른 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산에 오자 갑자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왕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온갖 물건을 제공하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거만하던 그들이 공손해진 것은 시류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변화라 여겨집니다. 논의 끝에 적은 한양에서 물러갔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군량은 헤아릴 수 없었고 한강 남쪽 땅 또한 모두 되찾았습니다. 왕자와 수행한 신하들 또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통의 글로 적을 가로막았으니 외장들은 부산 바다 위에 손발을 묶어둔 채 3년을 호송하면서 본공에 대해서만 의논한 것입니다. 명을 받은 나는 한양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김명원과 이덕형을 만났습니다. 지금 가서 일본을 봉해주어 그들이 물러간다면 그 뒷일에 대해서는 귀국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덕형이 응답했습니다. 뒷일은 우리 군신이 맡아야 할 책임이니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의 능력과 식견을 믿게 되어 큰 인물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학문과 능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시 부산과 죽도의 병령을 철거시키지 못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 기장과 서생포의 적들은 모두 물러가면서 영책도 불태운 다음 지방관들과 상의해서 잘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와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는데 지방관들이 양보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한강 남쪽은 귀국 스스로 되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되찾은 땅조차 이렇게 잃는 데서야 어쩌겠습니까? 또 향후 계책을 세우는 것은 귀국의 책임이라더니 원대한 계책은 듣지도 않고 오직 골밖에 엎드려 우는 계책밖에는 세우지 않는지요. 병법에 이르기를 강한 것에 약한 것이 당하지 못하고 많은 숫자를 적은 숫자가 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힘든 상황을 귀국의 책임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가할 때는 근본을 다스리고 급할 때는 보이는 것부터 다스린다라는 말에 따라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때가 되면 적을 제압해야 할 터인데 귀국에서는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파견되어 온 뒤로 귀국의 임금을 네 번이나 만나서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때마다 임금과 제 생각은 거울을 바라보듯 뜻이 통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이 이만하면 더 이상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 대신이 모함과 계책을 내어 이간질하게 되자 명나라 조정도 분노하고 일본과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소운의 이야기는 참으로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그는 먼저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라는 등 팔도를 넘겨주고 국왕이 직접 일본에 건너가 항복하려고 한다라는 등의 말을 잠깐 동안에 바꾸어가며 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국에는 팔도가 있을 뿐인데 이를 다 넘겨주고 임금께서 바다를 건너가 항복한다면 종묘사직과 백성이 모두 일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두 왕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포악한 기요마사라 하더라도 이렇듯 멋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명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거느리는 것 또한 나름의 방도가 있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위험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우방을 버려둘 까닭이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역적이 우방을 침략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내 모든 일을 잘 처리하지는 못한다 해도 멀고 가까움, 옳고 그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황제의 명에 따라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평화를 이루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데 어찌 소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찌 외적의 흉계를 숨겼겠습니까? 공께서는 다행히도 사리 판단에 밝으시고 조종 일에도 능함으로 이 글을 보냅니다. 평소 제 충성심을 이해하셔서 이러한 내용을 임금과 조종 대신들께 알려주신다면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명나라 조종의 뜻을 받드는 것만이 완전한 계략이라 하셨으니 오직 그 처분만을 기다림으로써 수고를 덜고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잘 보면 한양을 되찾기 이전의 일은 앞뒤가 잘 맞지만 부산으로 내려간 후의 일은 옳지 않은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과 재는 결탄코 섞이지 않는다. 훗날 심유경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여기 기록해 놓는 것이다. 심유경은 유세객이었다. 사실 평양성 싸움 뒤에 두 번씩이나 적진에 들어갔는데 이는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군사 대신 입만 가지고 적을 내쫓고 수천 리 강산을 되찾도록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 큰 화를 면치 못했으니 슬픈 일이다.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유경을 가장 신뢰했다. 그가 한양에 있을 때 심유경이 은밀히 말했다. 너희가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으므로 명나라가 다시 대군을 일으켜 서해를 건너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충청도 길이 끊겨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내가 평양에서부터 그대와 친분이 있어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 길로 한양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 이 내용은 심유경이 우상 김명원에게 알려준 것인데 김정승이 다시 내게 말해주었다.